미국 시총 부동의 1위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부터 현재의 팀 쿡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혁신의 아이콘이 된 애플의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다들 예상되시겠지만 애플 시리즈도 결코 짧지 않을 것 같은데요. 편수는 늘어나겠지만 오히려 좋아 하실 거라 생각하며 애플 1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제대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폴 라인홀트 잡스, 바로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인데요. 아, 무슨 또 아버지 얘기부터 시작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스티브 잡스의 출생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얘기입니다. 폴은 제대 후에 동료들과 한 가지 내기를 하게 됩니다. 2주 안에 아내로 삼을 여인을 찾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폴은 키 180cm의 다부진 체격에 외모도 출중해 얼핏 제임스 딘을 닮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곧 운명처럼 클라라 헤코피언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사실 클라라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한동안 실의에 빠져 있었는데 차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마음을 가질 때쯤 폴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폴은 장난식으로 내뱉은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서였는지 아님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인 건지 두 사람은 만난 지 겨우 열흘 만에 약혼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결혼을 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클라라가 자궁후에 임신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으며 결혼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결국 한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입양한 아이의 이름을 스티브 잡스라고 짓게 된 것이죠. 스티브의 친부모는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했고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티브는 잡스 집안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의 양부모 폴과 클라라는 입양에 대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가 어릴 적에 일찍 입양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는 자신이 입양아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7살이 되던 무렵 건너편에 살던 여자아이가 스티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친부모는 너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니? 이때 스티브는 갑자기 머리에 번개가 내리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길로 스티브는 울면서 부모님께 달려가 자신이 버림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폴과 클라라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란다.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야. 말로만 위로했던 게 아니라 그의 부모는 스티브가 진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티브가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엔지니어였던 스티브의 아버지 폴은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스티브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고차를 수리할 때면 작업대의 일부분을 스티브에게 내어주며 자동차 설계의 세부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주곤 했죠. 하지만 스티브는 자동차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버지 덕분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폴이 자동차를 비롯해 이것저것 다 고치다 보니 스티브도 자연스레 전자공학을 접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것이 스티브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겁니다. 스티브는 점점 자라날수록 범상치 않은 아이가 됐습니다. 또래보다 더 똑똑한 것은 물론 항상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던 자신의 부모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되었죠. 어릴 때부터 스티브의 어머니 클라라는 스티브에게 책 읽기를 많이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학교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죠. 머리가 출중했던 스티브에게 또래 수준에 맞는 학습은 지루했고 이내 스티브는 그 따분함을 장난으로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무렵에는 스티브의 장난이 극에 달했습니다. 담임선생님 의자 밑에 포금탄을 설치해 이로 인해 선생님이 놀라서 신경경련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폴은 학교에 종종 불려나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폴은 학교 측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건 선생과 학교의 잘못입니다. 결국 학교 측은 스티브와 함께 말썽을 피우던 친구와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스티브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장난은 심했지만 성적이 좋았던 스티브는 4학년 때부터는 우등반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만난 담임 선생님은 스티브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수학 능력을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 스티브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능력을 가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은 스티브의 부모님에게 4학년을 마치면 2학년을 월반시키자는 놀라운 제안을 하는데 스티브의 부모님은 한 학년만 월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아에서 천재로 인정받게 된 스티브는 한 살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그의 천재성을 더 드러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교성이 없는 성격 때문에 스티브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겨우 한 해를 버티고 7학년이 된 스티브는 결국 부모님께 전학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형편은 어려웠지만 스티브를 아꼈던 폴과 클라라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 좀 더 환경이 좋은 학교 폭력이 없는 곳에 이사를 가서 전학을 시킵니다.
이사간 집에는 차고가 있었는데 이 차고가 아버지 폴에게는 자동차를 수리하고 스티브에게는 전자기기를 만들 수 있는 학습장이 되었죠. 그럼에도 스티브는 계속해서 문제아와 천재 사이를 오갔습니다. 스티브가 홈스테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여름방학에 그는 처음으로 마리화나에 손을 대고 한동안 약에 취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에게 마리화나를 들킨 스티브는 난생 처음 아버지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면 부족과 환각에 대한 중독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코카인의 100배 환각 효과를 가진 LSD까지 손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티브는 고등학교 2, 3학년 동안 지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전자공학으로 실리콘밸리에서도 유명한 맥콜럼 선생의 3년 과정의 수업을 단 1년 만에 들으며 그의 천재성을 증명하기도 했던 겁니다. 스티브는 맥콜럼 선생의 수업에서 우연히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홈스테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를 만나 친구가 됩니다. 그가 바로 스티브 워즈니악입니다. 둘 다 스티브라 편의상 스티브 워즈니악은 워즈니악으로 부르겠습니다. 스티브보다 5살 많은 워즈니악은 고교 시절 맥콜럼의 총애를 받던 애제자이자 학교의 전설이기도 했으며 스티브와 공통점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우선 둘 다 엔지니어 출신의 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과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괴짜였다는 점, 그리고 남들과 다른 뛰어남 때문인지 종종 따돌림을 당했다는 점, 무엇보다 전자공학 분야에서 천재적인 기질을 가졌다는 점들, 이름뿐만 아니라 비슷한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스티브의 아버지가 고졸 출신에다 자동차 부품을 고치는 실전에 강한 엔지니어였다면 워즈니악의 아버지는 명문학교 출신의 두뇌가 명석한 엔지니어였죠. 어쨌거나 두 스티브는 어릴 때부터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들 덕분에 아버지의 작업대에서 남들보다 공학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워즈니악은 아버지가 구독하던 전자공학 잡지들을 읽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특히 고성능 애니악과 같은 신형 컴퓨터들에 대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죠. 복잡할 것 같았던 컴퓨터가 오히려 0과 1만을 이용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구동된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편 워즈니악도 스티브처럼 천재와 문제아 사이를 넘나들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 말썽을 피우다 보니 낙제는 물론 근신 처분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컴퓨터 사용 시간을 엄청 축내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워즈니악에게 비용까지 청구했고 이 소식이 결국 부모님께 알려지며 워즈니악은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디엔자 컬리지로 전학한 워즈니악은 1년간 학교를 다닌 뒤 돈을 벌기 위해 휴학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생산 부서에서 쓰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때 워즈니악은 한 친구로부터 컴퓨터를 만들 때 여분으로 남겨둔 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칩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설계한 컴퓨터를 만들겠다며 헤르난데스라는 아는 동생 집 차고에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대뜸 자신이 설계한 컴퓨터를 완성하고 말았습니다. 완성된 컴퓨터를 본 페르난데스는 자신의 학교에 워즈니악과 똑같은 괴짜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였던 거죠. 그렇게 만난 두 괴짜는 한참 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장난질부터 시작해 전자공학 설계에 대한 이야기들로 밤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1971년 어느 날, 론 로제바움이 쓴 작은 블루박스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워즈니악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스티브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블루박스란 단일 주파수로 된 전화통화 목소리를 합성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요금 계산기를 속이는 전자 제어 장치를 의미했는데요. 기사의 주 내용은 해커들이 AT&T 네트워크 신호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장거리 전화를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즈니악은 이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과 대화가 통할 만한 사람은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스티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스티브에게 전화하여 기사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워즈니악의 전화를 받은 스티브는 역시나 덩달아 흥분했습니다. 기사에는 전화를 연결하는 단일 주파수의 다른 신호들이 벨 시스템 테크니컬 저널이라는 잡지에 소개된 바 있으며 AT&T는 그 잡지를 각 지역 도서관 서가에서 치워달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들은 스티브는 이 잡지가 치워지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몇 분 후 워즈니악은 차를 몰고 스티브를 데리러 왔고 두 사람은 곧장 스탠퍼드 선형 가속기 연구소에 있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일요일이라 도서관 문이 닫힌 상태긴 했지만 자주 도서관을 오가던 두 사람은 도서관에 거의 잠그지 않는 문 하나를 알고 있었죠. 그렇게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도서관에 잠입하여 잡지 더미를 미친 사람들처럼 뒤졌습니다. 마침내 전화 연결 단열 주파수에 다른 신호가 소개된 잡지를 찾아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장 직접 실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워즈니악은 전자기기 부품상에 가서 아날로그 신호 생성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구입했고 스티브는 가지고 있던 주파수 계수기를 챙겨왔습니다.
예전에 HP 탐구자 클럽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둔 주파수 계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아날로그 신호 생성기와 계수기를 이용해 원하는 신호를 정확히 측정하여 생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다이얼을 돌려가며 잡지에 소개된 소리들을 복제하여 테이프에 녹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즈니악과 스티브가 만든 아날로그 신호 생성기는 안타깝게도 전화회사를 속일 만큼 안정적인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스티브가 만든 주파수 계수기가 신호의 불안정함을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죠. 갑작스럽게 시작된 두 괴짜의 당일치기 실험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다음날 워즈니악이 버클리 대학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실험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워즈니악이 버클리에서 디지털 신호 생성기를 완성하면 그때 다시 실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스티브와 함께 아날로그 버전의 블루박스 실험을 했다가 실패한 워즈니악은 다음날 버클리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스티브와 헤어지면서 디지털 버전의 신호 생성기를 완성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실제로 버클리에 있는 동안 워즈니악은 절대음감을 가진 음대생 친구의 도움을 받아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등을 이용해 디지털 버전의 신호 생성기를 완성하게 되죠. 아마도 워즈니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스티브는 지금껏 아무도 만든 적이 없었던 새로운 회로의 장치를 개발해 돌아온 워즈니악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디지털 버전의 블루박스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워즈니악의 삼촌 댁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잠시 후 신호음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누군가 정말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록 전화를 받은 사람이 워즈니악의 삼촌은 아니었지만 무료로 전화 신호가 갔고 누군가 정말 전화를 받자 워즈니악은 얼굴도 이름도 모를 전화기 속 상대방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공짜로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황당해하며 짜증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옆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스티브까지 한마디 거들었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블루박스로요. 하지만 그 당시 철이 없었던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이 엄청난 발명품을 그저 장난치는 데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바티칸에 전화해 교황을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괴짜 중에 괴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브는 이 블루박스가 취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워즈니악에게 블루박스를 제대로 만들어 팔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워즈니악의 동의를 얻은 스티브는 본격적으로 전원 공급 장치와 키패드 포장 등 제품의 나머지 구성 요소들을 완성해 트럼프 카드 두 장을 합쳐놓은 크기의 제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티브는 디자인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 능력이 있었던 거죠. 40달러의 부품이 들어간 이 제품의 가격은 150달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이 블루박스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빨리 물건을 팔고 싶은 마음에 두 사람은 한 식당에 앉아있던 낯선 사내들에게 제품을 홍보했는데요. 관심을 보이던 그들은 돈을 주겠다며 스티브와 워즈니악을 차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차에서 꺼낸 건 돈이 아니라 총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물건만 빼앗기고 순순히 풀려났다고 합니다. 큰일을 치르긴 했지만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납품할 매장이 따로 없었던 그들은 방문 판매를 했습니다. 기숙사 방마다 노크를 해 발명품을 보여주고 설명한 뒤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에겐 직접 블루박스를 수화기에 부착해 시범을 보여주는 식으로 말이죠. 그 결과 100개 정도 만들었던 블루박스는 순식간에 완판되었습니다. 블루박스를 개발하여 제품으로 만들어 팔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어떤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워즈니악이 멋진 발명품을 만들고 스티브가 사용자 친화적인 하나의 패키지로 조합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겠다는 것 말이죠. 1972년 스티브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리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사실 원한다면 버클리 같은 주립대도 갈 수 있었고 심지어 스탠퍼드의 경우에는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다닐 수 있었음에도 그는 리드 대학교를 선택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 때문이었죠. 그의 양부모는 스티브를 입양할 때부터 반드시 대학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위해 열심히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왔는데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대학 진학을 푸시할 때마다 오히려 스티브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약 중독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을 텐데 어쨌든 스티브는 보란듯이 학비가 가장 비싼 대학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심지어 부모님이 학교에 발도 못 들이게 했다고 합니다. 훗날 스티브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 중 하나로 꼽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반항을 했던 이유가 자신이 고아처럼 보이길 원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리드 대학교가 자유로운 정신과 히피 생활 방식으로 유명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입학 이후 마약, 히피 문화 등에 빠져들며 방황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스티브는 학교 수업에 대해 회의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준 시간표는 완전히 무시한 채 본인이 원하는 과목만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문득 자기 마음대로 대학생활을 하던 스티브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치를 못 느끼는 이 교육에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 전부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스티브는 결국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리드 대학교를 완전히 떠나고 싶지 않았던 스티브는 학교에 듣고 싶은 과목을 청강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고 합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진짜 진상 중에 진상 학생이었는데 그런 스티브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가 있었으니 바로 리드 대학교 학생 과장이었던 잭 더드먼이었습니다. 잭은 스티브가 제도권 속 주입식 교육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비록 자퇴를 했지만 스티브가 원하는 수업을 청강할 수 있도록 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스티브는 이때부터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만 골라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캘리그래피 수업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만든 모든 제품이나 기술을 예술과 결합하려 한 것이 이 수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티브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대학 시절에 캘리그래피 수업을 접하지 못했더라면 애플의 맥은 그렇게 다양한 활자체와 비율에 맞게 공간이 할애된 폰트를 결코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1974년 미국의 MIT-S사는 엄청난 제품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바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알테어 8800이었죠. 이를 만든 이는 헨리 에드워드 로버츠라는 엔지니어였는데 그래서 그를 퍼스널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테어 8800은 모니터나 키보드가 없었으며 전면에 있는 스위치를 입력 장치로 하여 라이트가 점등과 소등되는 것으로 결과값이 출력되는 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 알테어 8800에 대한 이야기는 파퓰러 일렉트로닉스라는 전자공학 잡지 1975년 1호로에 실리게 되고 퍼스널 컴퓨터, PC의 시대를 알리며 수많은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한 빌 게이츠와 폴 앨런도 있었고 스티브의 절친인 워즈니악도 있었죠. 또한 1975년 3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멘로파크의 한 차고에서는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 만들어졌는데요. 소위 컴퓨터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 컴퓨터 부품이나 다양한 정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첫 모임에 워즈니악도 참석하게 되죠. 워즈니악은 30명 정도의 컴퓨터 관심자들과 함께 신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날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바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사양서를 처음 볼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워즈니악은 미니 컴퓨터와 키보드, 모니터를 하나로 통합한 단말기를 구상 중이었는데 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종이 위에 아이디어를 담은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 1의 아이디어 스케치였죠. 처음에 워즈니악은 자신이 만들 컴퓨터의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인텔 8080을 사용하려 했다고 합니다. 인텔 8080은 앞서 언급한 알테어 8800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검증된 마이크로프로세서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 달치 집세보다 비싼 탓에 워즈니악은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HP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개당 $40에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구할 수 있게 된 그는 날마다 퇴근한 뒤 컴퓨터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여러 부품들의 배치를 고민하고 납땜으로 마더보드에 연결하여 하드웨어적인 개발을 진행했는데 한편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그는 코드를 직접 종이에 써가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75년 6월 29일 워즈니악은 드디어 자신이 생각하던 컴퓨터를 완성하여 시험 가동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원을 켜고 키보드 몇 개를 눌러보는데 그는 입력한 글자가 모니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워즈니악은 이 발명품의 개발 소식을 스티브에게 즉시 알렸는데요. 스티브는 엄청 흥분해서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지, 메모리 장치를 위한 디스크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질문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후 스티브는 워즈니악이 주요 부품을 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스티브는 그 당시에도 말솜씨가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 몇 통을 걸더니 인텔에서 DRAM 칩을 무료로 몇 개 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스티브는 워즈니악을 따라 홈브루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즈니악은 발명품을 개발해내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아주 이상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나눔으로써 사람들을 돕는다는 홈브루 컴퓨터 클럽의 모토를 따라 자신이 개발한 모니터와 키보드를 통합한 컴퓨터를 무료로 나눠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반대로 스티브는 워즈니악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걸 수익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워즈니악의 발명품이 그냥 무료로 돌아다니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즈니악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대신 인쇄 회로기판을 만들어 팔아보자고 제안했죠. 대부분 사람들은 직접 회로기판을 만들 시간이 없으니 자신들이 대신 만들어주면 팔릴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회로기판 제조를 하는 지인을 알고 있던 스티브는 워즈니악의 회로도를 주며 50개 정도의 회로기판 제작을 의뢰했는데요.
스티브는 이처럼 흥분되어 있었지만 워즈니악은 여전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회로 기판 제작비, 수고비 등 이 사업의 초기 비용이 $1,000 이상 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회로 기판이 다 팔리지 않는다면 초기 비용 회수는커녕 당장의 집세 걱정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스티브는 50개의 회로 기판이 다 팔릴 것이라 확신했고 $40씩 팔면 $700 이상의 마진이 남는다고 계산했습니다. 평소 워즈니악을 잘 다룰 줄 알았던 스티브는 그를 설득할 좋은 명분을 던졌는데요. 설령 손해를 좀 보더라도 회사 하나는 생기지 않겠어?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회사를 갖는 거야. 실제로 이 말을 들은 워즈니악은 아주 설레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될 거라는 말보다 절친과 회사를 세운다는 것이 그에게는 더 가치 있는 것이었던 거죠. 마음을 모은 두 사람은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기로 했습니다. 워즈니악은 HP65 전자계산기를 $500에 내놓았는데 그마저도 어떤 구매자가 $250만 지불하고는 전자계산기만 가지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스티브는 자신의 폭스바겐 버스를 $1,500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초기 비용을 마련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신의 애장품들을 팔아 자본을 마련한 스티브와 워즈니악. 그들의 다음 스텝은 회사 이름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억되기 쉬우면서도 심플하고 또 의미도 있으면서 있어 보이는 회사명. 앞으로 시작될 사업의 첫 간판을 거는 일이니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지 꽤 고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회사 이름을 한참 고민하던 어느 날, 당시 채식을 하던 스티브는 자신이 먹을 사과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러 올원팜이라는 오레건주에 있던 히피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스티브를 마중 나온 워즈니악이 동승하게 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여서 차 안에서도 한참 동안 회사 이름 짓기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매트릭스, 이그잭 큐텍과 같은 기술적인 느낌을 풍기는 신조어를 떠올려보기도 하고 퍼스널 컴퓨터스와 같은 평범한 이름도 떠올려봤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 딱 드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가 뜬금없이 유레카를 외치듯 애플을 외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애플은 왜 하필 애플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의 고백에 의하면 사업을 준비하던 시기가 마침 스티브가 과일만 먹는 식단을 지킬 때였고 또 우연찮게 회사 이름을 정해야 할 때 사과 농장에서 돌아오는 길이라 단순히 애플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혁신 기업 애플의 이름은 사과 농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운명처럼 정해졌습니다. 만약 그날 스티브가 다녀갔던 농장이 사과가 아니라 바나나, 딸기, 포도, 수박 등등이었다면 애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거나 이 단순하고 엉뚱한 애플이란 사명은 재밌으면서도 생기가 넘쳤고 또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단어였기에 왠지 모르게 더 괜찮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생소했던 컴퓨터라는 단어의 이질적이고 강한 느낌을 친숙하게 바꿔주어 더욱 두 사람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1976년 4월 1일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전신인 애플 컴퓨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두 사람은 이름은 같지만 성향만큼은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워즈니악에 반해 스티브는 과감하고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뭐든 일벌리기를 좋아했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티브만의 독창적인 생각은 두 사람의 사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해냈습니다. 반면 워즈니악은 세심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타고난 손기술과 집중력으로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으며 다소 엉뚱한 스티브의 아이디어까지 모두 포용하며 두 사람이 원하는 바를 척척 구현해내는 천재 엔지니어였습니다. 사실상 워즈니악 없이는 애플 컴퓨터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죠. 하지만 스티브는 워즈니악의 천재성은 너무나 인정하지만 모든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무엇보다 애플 컴퓨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를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실제로 워즈니악은 당시 안정적인 회사인 HP의 직원인데다 새로운 사업과 도전보다는 회사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엔지니어로 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애플 컴퓨터 사업을 시작한 것도 반강제적으로 스티브가 워즈니악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워즈니악이 언제 손들고 나갈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워즈니악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워즈니악과 내가 의견 충돌이 생긴다면? 성향도 목표도 다른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홀로 해결할 자신이 없던 스티브는 자신과 워즈니악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갈팡질팡하고 있는 워즈니악의 마음을 설득시켜줄 조력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주변인을 탐색하던 스티브는 아타리에서 일하고 있던 중년의 엔지니어 론 웨인을 영입하게 됩니다. 론은 워즈니악과 스티브보다 나이가 많았고 슬롯머신 제조사를 운영한 경험도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기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로는 시시때때로 자주 부딪히는 스티브와 워즈니악을 보며 그만의 연륜으로 문제를 곧잘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였던 워즈니악이 HP를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워즈니악에게 굳이 HP를 그만두길 강요할 필요가 없다. 대신 그가 설계한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애플 컴퓨터가 가지면 된다. 라는 해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스티브는 론의 도움으로 워즈니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설계에 대한 소유권을 애플 컴퓨터에 둘 수 있게 되죠. 이 일로 스티브는 론에게 회사 지분 10%를 떼어주었고 론 역시 애플 컴퓨터사의 공식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즈니악은 자신이 설계하는 새로운 컴퓨터가 애플사의 자산이 된다는 데 동의하긴 했지만 동시에 HP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만큼은 직장 상사와 경영진에게 자신이 개발해낸 결과물들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데요. HP 측에서 워즈니악이 새롭게 만든 제품을 보고받고도 크게 주목하지 않은 바람에 서운해진 워즈니악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애플 컴퓨터에 합류하게 된 것이었죠. 1976년 4월 1일 스티브와 워즈니악 그리고 론은 마운틴 뷰에 있는 론의 아파트에서 합자 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계약에서 핵심 내용은 세 사람의 지분 및 이윤 배분이었습니다. 아울러 세 사람이 각각 지니는 책무도 명시했죠. 비로소 애플 컴퓨터가 컴퓨터 광인들이 모인 괴짜 모임이 아닌 진짜 사업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직원은 스티브, 워즈니악, 론 단 세 사람이었지만 워즈니악은 전자공학 업무에 대한 총괄을, 스티브는 전자공학 및 마케팅에 대한 총괄을, 론은 기계공학 및 서류관리에 대한 책무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함께한 세 사람.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을 한 론은 어쩐지 가슴 한켠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패기 넘치는 두 청년과 달리 론은 이미 중년의 엔지니어였는데요. 열정 넘치는 스티브가 보다 많은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리저리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자신이 슬롯머신을 만들며 실패했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야 실패해도 금방 위기를 극복하고 막말로 실패를 해도 잃을 재산이 별로 없었겠지만 론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론은 젊은 시절 혹독한 실패를 경험한 이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겨우 지금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 실패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워즈니악이 유능한 엔지니어이며 스티브 역시 비범한 걸 알았지만 만약 사업이 망했을 경우 위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론은 계약서에 서명한 지 단 11일 만에 파트너 사퇴서와 함께 모든 계약 당사자의 재평가에 기초하여 론 웨이는 하계와 같이 파트너의 자격을 갖지 아니하기로 한다며 최종적으로 애플 컴퓨터 사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론은 회사 지분 10%를 포기하는 대신 $800를 받았고 추후에 $1,500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가 되었겠지만 론은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론이 빠진 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두 사람은 워즈니악이 개발한 새로운 컴퓨터 패널의 가치를 테스트하기 위해 그들이 몸담고 있던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 가서 영업을 했습니다. 특히 스티브는 이때부터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며 저희가 만들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핵심 부품이 모두 이 작은 컴퓨터 안에 들어갈 거예요. 라며 자신 있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컴퓨터를 얼마에 사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흥정하기도 했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인텔 8080이 아니라 저가형을 썼다는 이유로 안타깝게도 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단 한 사람, 멘로파크의 카미노 레알 거리에서 바이트 숍이라는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폴 테럴이 유일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폴에게 제품을 시연해주게 되죠. 하지만 폴마저 두 사람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그럼 다시 봅시다 라는 말만 남긴 채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스티브는 폴 테럴이 있는 바이트숍을 무작정 찾아가서 다시 적극적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의 무대포 정신의 추진력으로 역사적인 첫 계약까지 따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50개의 컴퓨터를 주문한 것이었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고객들이 직접 조립해야 하는 인쇄회로 기판 대신 완전히 조립된 형태의 컴퓨터를 가져오시오. 만약 제대로 된 완제품을 가져온다면 한 대당 $500씩 쳐주리다. 폴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이었죠. 가슴이 웅장해진 스티브는 그 길로 앞뒤 따지지 않고 워즈니악과 함께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베이스 캠프는 로스앨터스에 있는 스티브의 차고에 차렸습니다. 마침 차고의 진짜 주인이었던 스티브의 아버지가 중고자동차 고치는 일을 그만두었을 때라 두 사람은 차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부터 스티브의 차고는 애플 컴퓨터사의 제작본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당장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선 적어도 $15,000의 부품값이 필요했던 건데요. 스티브와 워즈니악에게는 그 큰 돈을 당장 마련할 길이 없었죠.
급한 대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겨우 5천 달러를 빌리긴 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티브는 대출까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두 청년에게 1만 달러의 거금을 대출해줄 은행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결국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외상으로 부품을 구해보기로 결정했는데 대부분의 부품 상점 주인들은 스티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퇴짜 놓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던 찰나, 크레이머 일렉트로닉스라는 가게 지배인이 2만 5천 달러의 주문을 받았어요 라는 스티브의 호언장담에 확인이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폴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폴로부터 정말 2만 5천 달러의 주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지배인은 30일 내에 외상값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부품을 제공해 주게 되죠. 부품까지 구했으니 이제 30일 안에 50대의 컴퓨터를 만들기만 하면 됐는데 말이 쉽지 하루에 거의 두 대씩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지인을 총동원했습니다. 리드 대학 동기였던 데니엘 쿠키와 그의 옛 여자친구, 그리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스티브의 여동생 패티 잡스까지 스티브의 차고에 모여 스티브와 워즈니악의 지휘에 따라 본격적으로 애플 컴퓨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스티브와 워즈니악, 그리고 스티브의 리드 대학 동기였던 데니얼 쿠키와 그의 옛 여자친구, 당시 임신 중이었던 스티브의 여동생 패티 잡스까지 이들 다섯 명은 스티븐의 차고에 모여 애플 컴퓨터사의 첫 주문을 주어진 시간 내에 납품하기 위해 열심히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외상으로 부품을 구해 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그들에게는 큰 리스크였는데요. 도와주러 온 이들은 납땜 작업을 처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납땜액을 많이 바르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죠. 결국 중요한 작업은 스티브와 워즈니악이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는 우선 12개의 컴퓨터 회로 기판이 완성되자 폴에게 가져갔습니다. 이때 스티브가 가져간 제품은 모스 6502 프로세서를 내장한 1MHz 개인용 컴퓨터 모델이었는데 사실 이게 컴퓨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의 컴퓨터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전원 공급장치는커녕 케이스와 모니터, 심지어 키보드도 없는 보드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완제품 형태의 컴퓨터를 의뢰했던 폴은 다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맑은 눈에 광인의 표정으로 폴을 쳐다봤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완성 제품을 어떻게 돈 받고 팔 수 있냐, 완전 도둑놈 심보네 라고 욕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직접 부품을 조립해 사용하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컴퓨터를 DIY 컴퓨터라고 부르며 판매했는데 이에 비하면 애플 컴퓨터사에서 만든 컴퓨터 회로 기판은 훨씬 더 조립하기 용이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는 제품이었죠. 어쨌거나 폴은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고 대신 바이트숍에서는 컴퓨터 조립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애플 컴퓨터사의 첫 제품의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이 첫 제품에 애플 1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후 애플 1은 레지스 맥케나라는 광고회사를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1975년 인텔사에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인 알테어 8800이 개발되면서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는 올라갔지만 일반인들이 쓰기엔 조립 과정이 복잡했고 프로그래밍 역시 어려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는데요. 반면에 애플 1은 키트 형태로 판매되었으며 알테어 8800보다 훨씬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덕분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금방 인기몰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초기에 생산된 100대의 애플 1은 50대는 약속한 대로 바이트숍에 납품을 하고 나머지 50대는 컴퓨터 광들이나 전자광들에게 팔면서 점차 이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가격도 폴에게 납품한 500달러에서 좀 더 올려 최종적으로 666달러로 책정하면서 생각보다 높은 판매고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애플 컴퓨터사는 회사 설립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되죠. 막판에 회사에서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애플 컴퓨터사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론 웨인에게는 회사 로고를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차츰 회사다운 구색을 갖추기 시작할 무렵 애플 컴퓨터사는 외부적으로도 꽤 눈길을 끄는 신흥회사로 주목받게 됩니다. 컴퓨터 광인들에게 인기였던 인터페이스 잡지 1976년 7월호에 실리게 된 것인데요. 컴퓨터 노트스 코너에 실린 애플 컴퓨터사에 대한 기사에는 스티브와 워즈니악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개발한 애플 1은 기존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전기공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애플 1은 개인용 컴퓨터 시대에 포문을 연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컴퓨터 업계는 애플 컴퓨터사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1976년 6월,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제1회 개인용 컴퓨터 축제에도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MITS, IBM, 인텔, HP, 테크놀로지 4등 그 당시 쟁쟁한 회사들이 모두 참가한 이 박람회에 애플 컴퓨터사 역시 당당히 입성한 성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의 워즈니악은 박람회 내내 호텔 방 안에만 틀어박혀 다음 제품을 구상하는 데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반면 스티브는 여러 경쟁 업체의 부스를 돌아다니며 새롭게 개발된 컴퓨터 기능을 염탐했는데
어느 컴퓨터를 보아도 워즈니악이 만든 애플 원만큼 기능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제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디자인 측면에서는 테크놀로지사의 SOL20이 눈에 띄었는데요. 심플한 금속 케이스에 키보드는 물론 전원 공급 장치도 갖추어져 있어 세련된 어른들이 만든 제품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때 문득 스티브는 애플 컴퓨터사의 첫 고객이었던 바이트숍의 폴 테러리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고로 PC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 형태로 조립된 패키지여야 한다. 애플1의 강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파악하게 된 스티브는 컴퓨터는 더 이상 스스로 조립하고 만들기를 좋아하는 일부 공학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들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컴퓨터는 멋진 케이스와 키보드, 전원장치, 소프트웨어, 모니터까지 갖춘 통합 패키지형 컴퓨터일 것이란 새로운 목표를 정했습니다. 워즈니악은 새로운 제품 개발을 앞두고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컴퓨터 칩을 이용해 화면에 색상을 출력하는 방식을 개발한 것이었는데요. 당장이라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그는 호텔 컨퍼런스 룸의 컬러 텔레비전을 통해 시제품을 시험해보기로 했죠. 이 모습을 유일하게 목격했던 호텔 기술 직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만약 이 제품이 팔린다면 꼭 구매하겠다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워즈니악의 신기술과 스티브의 통합 패키지형 아이디어가 합쳐져 만들어지게 되는 제품이 바로 애플2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획기적이라 한들 역시나 문제는 개발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좀 더 큰 기업에게 아예 판권을 팔아 넘기는 건 어떨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먼저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 회사 아타리의 경영진 앞에서 PT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제품을 선보이기도 전에 낙제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티브는 PT를 맨발로 진행했는데 스티브의 자유분방함이 아타리의 경영진들이 보기엔 그저 괴짜 같았기 때문이었죠. 다른 회사와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플2에 관심을 가지는 한 회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회사 코모도어사였는데요. 협상이 나름 잘 진행되어 판권을 넘기는 데 성공하는 듯 했으나 스티브가 인수 금액으로 20에서 30만 달러를 부르는 바람에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모도어사의 경영진이 형편없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모도어사와의 협상 결렬 사건을 계기로 진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워즈니악이 큰 결정에 있어서 제멋대로인 스티브를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했던 건데요. 언젠간 터질 문제가 이 시기에 터진 것이죠. 급기야 두 사람은 애플 컴퓨터사에 누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갈등의 주체는 스티브와 워즈니악의 아버지인 제리 워즈니악이었습니다. 제리는 실제로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아들이 애플 컴퓨터사의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합자 사업 중단 위기까지 처하자 스티브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둘이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나눌 게 아니라면 아예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 대신 우리 파트너십도 여기서 끝이야. 하지만 워즈니악은 스티브와의 파트너십을 깰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스티브가 없었다면 여전히 회로기판 설계도나 무료로 배포하는 컴퓨터 광인 중 하나로 남았을 것이라는 걸 워즈니악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또한 자신이 만든 회로 설계만으론 애플2를 성공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즈니악은 스티브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그는 이때의 판단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합니다. 여튼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애플2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스티브는 예전 파트너였던 론에게 케이스 디자인을 부탁했습니다. 론이 초안으로 가져온 케이스 디자인이 어땠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스티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좀 더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무언가가 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이었죠. 스티브는 투박하고 칙칙한 금속 케이스와는 차별된 애플만의 고급진 디자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의 한 가전제품 코너를 돌다가 쿠지나트 브랜드의 믹서기를 우연히 보고는 그래 이거야 하는 느낌을 본능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스티브가 본 쿠지나트의 믹서기 디자인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70년대 디자인을 찾아보니 이러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모델이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무튼 몇 주 후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미끈하게 만들어져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애플2 케이스가 완성되었고 스티브의 마음에도 쏙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애플2 개발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전원 공급 장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워즈니악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던 부분이었지만 스티브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애플2를 사용할 때 방해되는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것이 펜이 필요 없는 전원 공급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워즈니악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스티브는 주변의 모든 지인을 동원해 또 다른 엔지니어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로드 홀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스티브는 박학다식한 로드가 단번에 마음에 들어 영입하려 했습니다.
이때 로드는 스티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몸값 비싼 거 아시죠? 그럼에도 스티브는 로드가 전원 공급 장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해 보였고 이 부분만큼은 거금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로드를 애플 컴퓨터사의 새로운 직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류한 로드는 기존의 선형 전원 장치 대신 스위치식 전원 공급 장치를 개발했는데요. 스위치식 전원 공급 장치는 1초당 60회가 아니라 수천 회씩 전원을 개폐하기 때문에 훨씬 짧은 시간 동안 전력을 저장하고도 열도 그만큼 적게 발생시켰습니다. 로드가 개발한 스위치식 전원 공급 장치를 본 스티브는 혁명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모든 컴퓨터에 스위치식 전원 공급 장치가 사용되고 있을 만큼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오즈니악의 애플 2 로직 보드와 로드의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스티브의 영감에서 나온 케이스 디자인까지 완성되며 애플 2는 점차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애플 컴퓨터사는 점차 직원을 조금씩 늘려가며 애플 2의 제작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애플 2를 양산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많은 투자 비용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전자상점을 돌아다니면서 부품을 외상으로 받아서 제작할 수는 없었죠. 스티브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애플 컴퓨터사에 투자를 해줄 만한 사람을 만나러 열심히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특이한 모습의 스티브를 보고 거액의 투자금을 선뜻 내놓는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스티브는 내셔널 반도체의 마케팅 책임자로 일한 경력이 있는 돈 발렌타인이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돈은 당시 벤처 투자 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었는데요. 그 역시 애플 컴퓨터사에 선뜻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스티브가 독특한 외모를 가진 탓도 있었지만 마케팅에 대해서도 1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돈은 스티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를 보여준 뒤 투자 문제를 이야기합시다. 보통 남들의 충고는 귀담아 듣지 않는 스티브였지만 돈의 조언만큼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스티브는 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마케팅에 일가견이 있고 그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3명만 소개시켜줄 수 있나요? 그러자 돈은 기꺼이 스티브에게 조력자 3명을 소개해주게 됩니다. 그중 스티브는 마쿨라라는 사람이 유독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마쿨라는 비록 33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었지만 페어차일드와 인텔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였으며 특히 인텔에서는 마케팅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쿨라 역시 스티브에게 끌렸습니다. 앞으로 바뀔 컴퓨터 시장과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스티브를 보며 마쿨라는 기꺼이 애플 컴퓨터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스티브는 저녁 시간만 되면 마쿨라의 집에 찾아가 이런저런 계획을 늘어뜨려 놓으며 대화했는데 새벽 3, 4시가 넘어도 대화가 끊기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은 아주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집에서 PC를 쓸까? 라는 주제가 대화의 대부분이었는데요. 마쿨라는 애플 컴퓨터사가 성공하기 위해선 소수의 컴퓨터 광들의 시장을 뛰어넘어 다수의 일반인들을 공략하도록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스티브와 마쿨라는 구체적인 컴퓨터 활용도를 구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법을 정리한다든가 가계부를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일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사용 방법에 대해 고민했죠. 그것 자체가 곧 애플 2의 세일즈 마케팅이 될 것이었거든요. 한편 마쿨라는 자신의 미래를 애플 컴퓨터사에 걸기로 결정하고 애플 컴퓨터사 지분 3분의 1을 받는 대신 25만 달러의 은행 대출 보증을 서며 투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애플 컴퓨터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게 되죠. 그런데 애플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까지도 워즈니악은 여전히 HP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애플에 올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워즈니악은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마쿨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애플인지 HP인지 며칠 내 결정해요. 하지만 워즈니악이 HP를 선택하는 바람에 애플 주식회사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스티브는 몹시 화를 내다가 급기야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주변 지인들은 물론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워즈니악의 아버지에게까지 찾아가 눈물로 호소할 정도였죠. 그만큼 워즈니악은 애플 주식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멤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워즈니악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스티브와 워즈니악의 절친이었던 앨런 바움이라는 인물 덕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의 부탁을 받은 앨런은 워즈니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보다 워즈니악을 잘 알고 있던 앨런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워즈, 애플의 정식 직원이 된다고 해서 너가 엔지니어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건 아니야. 넌 꼭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해. 앨런의 이 말은 워즈니악이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워즈니악은 그저 엔지니어로 남고 싶었을 뿐 새로운 책임자의 자리가 부담스러웠던 것이었죠. 그런 그 마음을 앨런이 정확히 간파한 덕분에 워즈니악은 HP를 그만두고 애플 주식회사에 온전히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977년 1월 3일 애플 주식회사는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1977년은 개인용 컴퓨터 태동의 시기로 다양한 IT 관련 회사들은 서로 경쟁하며 개인용 컴퓨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일찍부터 컴퓨터 박람회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 시대의 전망을 읽고 있었는데요. 마쿨라와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애플 2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와 개인용 컴퓨터 활용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그려낸 상태였죠. 그리고 워즈니악은 그러한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 애플 1 모델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애플 2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실제로 애플 2는 애플 1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신뢰성이 높은 하드웨어와 그래픽, 키보드, 모니터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탑재한 다른 업계보다 한 발짝 앞선 모델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애플 주식회사는 분명 애플 2가 개인용 컴퓨터 산업을 이끌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애플 2의 출시를 앞두고 워즈니악과 스티브는 하드웨어 개발과 제품 전략에 관련하여 또다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워즈니악은 애플 2를 더 저렴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개발하고자 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품을 집적하고 개방형 아키텍처를 적용하길 바랬는데요. 반면에 스티브는 애플 2를 확장성이 유리한 제품보다는 잘 만들어진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길 바랐던 겁니다. 무엇보다 애플 2가 더 심플한 디자인과 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애플 2의 메모리 디자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요. 워즈니악은 애플 2의 메모리 디자인을 4KB, 8KB씩 필요에 따라 확장 가능하도록 하되 기본 모델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스티브는 처음부터 16KB 또는 32KB의 메모리를 기본으로 제공해 고품질의 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느 날 워즈니악은 새로운 발명을 하며 갈등을 종식시켜버렸습니다. 애플 2 랭귀지 카드 혹은 애플 2 익스펜션 카드라고도 불리는 메모리 확장 카드를 개발해낸 것이었죠. 이 메모리 확장 카드를 구입하면 애플 2의 메모리를 16KB에서 64KB까지 확장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사용이 필요하다면 필요에 따라 옵션을 추가하도록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었는데 이는 애플 2의 인기를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인터페이스 카드 개발 아이디어는 이후 계속 발전하며 다양한 컴퓨터 모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스티브는 애플 2 출시를 준비하면서 홍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잡지를 보다가 한 광고를 보고 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따분한 기업 성과표 같은 자료 대신 경주용 바이크나 포커칩을 등장시킨 인텔 광고였는데요. 이를 본 스티브는 인텔에 전화해서 누가 만든 광고인지 물어봤고 실리콘밸리에서 손꼽히는 홍보 전문가 레지스 맥케나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는 레지스를 만나 애플의 광고를 맡기게 되죠. 애플 2의 제품 소개 팜플렛 제작 의뢰를 받은 레지스는 가장 먼저 론 웨인이 만들었던 고리타분한 회사 로고부터 바꾸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애플 주식회사는 레지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새로운 로고 디자인을 아트 디렉터인 롭 자노프에게 맡겼습니다. 스티브가 롭에게 디자인을 의뢰하면서 유치하게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롭은 애플을 가장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표현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진짜 사과를 메인 디자인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가 디자인한 시야는 두 가지였는데 그중 하나는 진짜 온전한 사과였습니다. 이를 본 스티브는 사과가 꼭 체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베어문 사과였죠. 이 베어문 사과 로고는 6개의 줄무늬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스티브는 이 로고를 선택했죠. 애플의 시그니처인 베어문 사과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애플의 로고 리뉴얼까지 마쳤으니 이제 애플 2의 화려한 데뷔전이 필요했습니다.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첫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란 걸 마쿨라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브는 당시 홈브루 클럽의 회장이던 짐 워런이 컴퓨터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참가비가 $5,000나 되긴 했지만 애플 2의 데뷔 무대로 이 컴퓨터 박람회만한 곳이 없겠다고 생각한 스티브는 곧장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4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1회 서부 연안 컴퓨터 박람회에서 애플 2는 마침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애플 주식회사의 전시 부스에는 총 3개의 애플 2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 뒤로 빈 박스를 채우면서 컴퓨터가 많은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연출했죠. 대부분 간이 테이블과 포스터 보드를 활용해 전시 공간을 꾸민 다른 회사와는 확연히 다르게 애플은 카운터부터 검은색 벨벳을 우아하게 깔아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으며 커다란 플렉시 유리판에 베어문 사과 로고를 그려놓고 뒤에서는 조명까지 더해 애플 주식회사만의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습니다. 그 결과 애플 2는 사람들의 눈길을 제대로 끌며 애플 주식회사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애플2의 출시는 컴퓨터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획기적이었고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낸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1970년대는 애플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새로운 컴퓨터 기술에 혈안이 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기업용 문서 복사기 제조업체로 성공한 제록스는 복사기 기술뿐만 아니라 컴퓨터과학, 정보기술, 전자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이어갔죠. 그래서 PARC라는 연구소까지 설립했는데요. 이곳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비롯해 마우스, 이더넷, 레이저 프린터 등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PARC는 혁신과 창의성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죠. 그중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은 컴퓨터 역사의 판도를 바꿀 만큼 중요한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마우스와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그래픽으로 조작한다는 개념을 이때 처음으로 상용화한 것이었거든요. 이 무렵 자체적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패와 성공을 모두 맛본 스티브는 PARC에서 연구 중인 이 기술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79년 여름, 스티브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제록스의 벤처 투자 부분에서 애플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거죠. 스티브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단,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PARC의 핵심 기술과 신기술을 공유해준다면 애플에 10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해드리죠. 제록스 측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애플의 매출과 성장성을 보며 선뜻 스티브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100만 달러어치의 애플 주식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00만 달러였던 애플 투자금은 무려 1760만 달러라는 엄청난 이득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샴페인을 터뜨린 쪽은 오히려 애플이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 1979년 12월 스티브와 애플의 직원들은 제록스 측이 약속한 대로 PARC의 신기술을 견학하기 위해 연구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연구소에는 PARC가 개발한 알토 PC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알토 PC는 그동안 PARC에서 개발한 신기술들이 꽁꽁 숨겨져 있는 집합체였죠. 하지만 그렇기에 PARC 엔지니어들은 스티브에게 신기술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 알토 PC를 겉핥기식으로 보여줬고 결국 스티브는 불만족스러운 첫 번째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스티브는 제록스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더 많은 걸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며칠 후 스티브는 애플의 엔지니어 몇몇과 함께 다시 PARC를 찾았고 PARC 엔지니어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이 어렵게 구한해낸 기술들을 뺏기기 싫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아무튼 다시 찾아온 애플로부터 기술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데모 버전의 기술만 살짝 노출해주는 것이었죠. 사실 그 정도만 보여줘도 충분히 놀랄만한 기술들이라 스티브를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이미 PARC가 발표한 논문은 물론 관련 자료들까지 모조리 미리 탐독한 이유였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핵심 기술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걸 금세 눈치챘고 곧장 투자 부문 책임자에게 전화까지 걸어 따졌습니다. 결국 본사에서 연락을 받은 PARC 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애플 측의 핵심 기술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중 스티브의 혼을 쏙 빼놓은 기술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비트맵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티브는 컴퓨터의 미래를 봤다고 감탄하며 이 기술들을 애플 컴퓨터에 적용하기 위한 개발을 곧장 시작했죠. 제록스는 애플을 통해 1년 만에 1760만 달러라는 큰 수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날 제록스가 노출한 기술들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큰,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 사실을 스티브도 그리고 PARC 엔지니어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제록스 본사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PARC에서 목격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똑같이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제록스의 기술이 뛰어나다 한들 스티브 눈에는 분명 한계점도 보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제록스의 마우스는 버튼이 3개였는데 이는 조작하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부드럽지 않았고 심지어 가격도 $300로 매우 고가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단 $15에 제록스보다 나은 마우스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테이블 위나 청바지 위에서도 움직일 만큼 부드러워야 함. 스티브는 간결하지만 아주 어려운 요구사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던 1981년, 제록스 경영진은 제록스 스타라는 새로운 컴퓨터를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한창 신제품 연구에 몰두하던 스티브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나 자신이 생각한 혁신적인 컴퓨터의 성공을 제록스에게 먼저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죠. 스티브는 제록스 스타의 완성품을 보기 위해 판매점을 찾을 정도로 제록스를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록스 스타를 접한 그는 보자마자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스티브가 생각하기에 제록스 스타는 제대로 된 완성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록스 스타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마우스, 비트맵 디스플레이, 창 기반의 방식, 데스크톱 메타포 등 온갖 신기술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고 위즈윅 워드 프로세서, 이메일, 그룹웨어, 파일 관리 시스템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내장하고 있었지만 투박하고 느렸으며 무엇보다 가격이 16,595달러로 매우 고가였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환경도 제한적이라 확장성이 떨어졌죠. 그렇긴 해도 좀 더 명확한 미래 컴퓨터의 비전을 실물로 확인한 스티브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바로 제록스 스타를 개발한 팀의 하드웨어 설계자인 밥 벨빌에게 스카웃 제안을 한 것인데요. 밥은 스티브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스티브의 이런 행동들에 불만을 쏟아내는 직원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의혹이 앞서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의 성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스티브를 애플 내에서 위험한 인물로 여겼던 건데요. 그 중심엔 애플의 새로운 사장인 마이크 스콧이 있었습니다. 애플 주식회사가 생겨날 당시 스티브와 워즈니아 그리고 마쿨라는 회사 경영을 주도할 CEO를 뽑아야 했습니다. 세 사람 중 적임자는 마쿨라였는데요.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창업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술 및 제품 개발에만 집중했을 뿐 전반적인 회사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애플 주식회사의 1대 CEO가 된 마쿨라는 애플에 초기 투자를 한 이후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덕분에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새로운 제품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애플2의 성공으로 회사의 규모가 커지자 애플 주식회사는 보다 전문적인 회사 경영이 필요해졌습니다. 마쿨라는 비록 지금까지의 애플을 스티브의 추진력으로 끌어오긴 했지만 스티브는 여전히 괴짜였으며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무엇보다 직원들은 물론 투자자에게까지 반항적이라 그를 사장으로 임명하기엔 회사에 큰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사장을 영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977년 마이크 스콧을 애플 주식회사의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하게 되죠. 마이크는 마쿨라와는 페어차일드의 입사 동기였으며 내셔널 반도체의 제조 부문을 책임지고 있어 공학에 대해서도 박학다식한 인물이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땐 마이크가 스티브보다 훨씬 새로운 CEO로 적합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스콧이 새 사장으로 임명되자 스티브는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워즈니악과 마쿨라가 끈질기게 설득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마이크를 새 사장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자신이 키운 자식을 뺏기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어쨌거나 마이크가 애플의 새 사장이 된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마이크는 조직의 효율성과 이익에 중점을 두는 반면 스티브는 혁신과 완벽한 제품을 추구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장의 큰 이익을 따지지 않았던 건데요. 그래서 스티브가 무리수를 두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마이크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브는 이미 성공한 애플2로는 회사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보다 훨씬 더 새롭고 혁신적인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스티브는 완성형 컴퓨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원장치에서부터 케이스까지 애플2의 정체성을 전반적으로 설계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애플2를 워즈니악의 결과물로만 인식하여 억울해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이름을 건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 했죠. 스티브는 유독 애플3 개발에 집착을 했는데 메모리 용량뿐 아니라 화면의 한 행에는 알파벳 40개가 아니라 80개가 들어갈 수 있게 했고 대소문자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까지 모두 스티브가 진두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사양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부품이 많아지는데도 스티브가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지나치게 통제하는 바람에 엔지니어들은 매우 난감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외부 케이스의 크기와 형태를 딱 정해두고 그 안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 당시 스티브와 함께 일하던 엔지니어들의 불만이 쌓여갔던 거죠. 결국 제한된 공간에 여러 기판들이 겹쳐져 커넥터가 말썽을 일으켰고 1980년 5월에 탄생한 애플3는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스티브는 PAIC에서 목격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컴퓨터를 포기할 수 없었고 끊임없이 새로운 엔지니어들을 영입하면서 새로운 컴퓨터들을 만들기 시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자꾸만 일을 저지르는 스티브의 행동을 사장인 마이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980년 9월 마쿨라와 마이크는 스티브를 구조조정 대상에 올리기로 결정하며 연구 및 개발 담당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박탈시키고 대신 비집행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애플의 대외적인 대표로 이름을 남길 수는 있지만 스티브는 사실상 경영에 직접적인 통제권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토록 바라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모두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1976년
스티브는 애플2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줄 사람을 찾다가 제프 레스킨이란 사람을 영입하게 됩니다. 애플에 입사한 제프에게는 한 가지 비전이 있었는데 바로 대중을 위한 저렴한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던 1979년 제프는 애플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애니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자신을 써달라고 마쿨라에게 부탁했습니다. 애니 프로젝트는 애플 본사 건물에서도 한참 떨어진 변두리 건물에서 진행하던 작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마쿨라는 흔쾌히 제프에게 책임권을 주게 되는데요. 제프는 자신이 진행할 프로젝트의 이름을 좋아하던 사과 품종인 맥킨토시에서 이름을 따와 맥킨토시 프로젝트라고 변경하게 됩니다. 모니터와 키보드, 본체는 모두 통합되어 있으면서 가격은 $1,000인 대중적인 컴퓨터를 설계하는 것이 맥킨토시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또한 1967년에 이미 박사학위 논문에서 컴퓨터가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맥킨토시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자 했습니다. 대신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제프는 크기가 작은 5인치 모니터와 성능은 떨어져도 저렴한 모토로라 6809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맥킨토시 프로젝트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탓에 계속 존폐 위기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979년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애플 내에서 맥킨토시 프로젝트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엔지니어도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감 없고 그래서 어쩌면 평온했던 프로젝트 팀에 핵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마쿨라와 마이크에게 구조조정당한 스티브가 맥킨토시 프로젝트에 참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은 스티브가 책임자인 제프에게 비용 걱정은 접어두고 컴퓨터 성능에나 신경 써주세요 라고 주제넘는 혼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제프는 스티브가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물론 스티브가 자신을 애플에 불러준 사람이긴 했지만 자신의 프로젝트에 눈독 들이는 사람을 반기는 이는 없을 테니까요. 스티브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깔끔한 디자인을 갖춘 제프의 비전은 마음에 들어 했지만 무조건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사양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이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스티브는 맥킨토시의 엔지니어들에게 애초에 제프가 설계했던 모토로라 6809 대신 자신이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고사양의 모토로라 68000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할 수 있는 새 원형을 만들라고 독단적으로 지시한 것입니다. 결국 제프는 그에 맞게 가격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책임자인 제프의 의견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PARC에서 본 비전을 실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졸지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뺏기게 생긴 제프는 마이크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맥킨토시 프로젝트의 주인을 누구로 둘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마쿨라, 마이크, 스티브, 제프는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이 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이게 되는데요. 스티브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이크는 이번만큼은 스티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맥킨토시 프로젝트는 회사 변두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은 프로젝트라 오히려 그것이 스티브를 잠잠하게 만들 기회라는 나름대로의 계산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스티브는 제프의 맥킨토시 프로젝트를 뺏는 데 성공했고 이 일로 크게 상심한 제프는 애플을 떠나게 됩니다. 제프가 애플을 떠난 이후 스티브는 여러 유능한 엔지니어를 모조리 맥킨토시 프로젝트에 영입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애플뿐 아니라 다른 경쟁사의 엔지니어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특히 제록스의 PARC 센터의 엔지니어들을 다수 영입했죠. 하지만 스티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워즈니악이었습니다. 그동안 잦은 갈등으로 서로 얼굴 붉힐 일도 많았지만 스티브의 이상을 현실로 실현시켜줄 사람은 역시나 워즈니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하기도 전에 스티브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1981년 2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인근에 있던 전용 비행장에서 워즈니악이 비행기 사고를 당한 건데요. 싱글 엔진 비행기를 운전하던 워즈니악이 추락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워즈니악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마저 겪게 되었고 스티브도 덩달아 충격에 빠지게 되죠. 미우나 고우나 가장 의지했던 워즈니악이었기 때문에 스티브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병실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의 노력과 무관하게 워즈니악은 이 사고를 계기로 애플을 떠나게 됩니다. 10년 가까이 스티브와 함께 크고 작은 성공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워즈니악에게는 상당 시간의 제한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 기간 동안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더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또 현실적인 이유는 워즈니악 역시 스티브에게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 변두리로 쫓겨난 마당에 워즈니악까지 없어 완전히 혼자가 된 스티브는 어떻게든 맥킨토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만 했습니다. 스티브는 우선 제프가 지었던 맥킨토시라는 이름부터 바꾸려 했는데요. 고민 끝에 생각해낸 이름은 자전거를 뜻하는 바이시클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브는 종종 컴퓨터를 정신을 위한 자전거라고 표현했는데
컴퓨터는 사람의 두뇌를 강화시키는 도구, 즉 생각하는 속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단련시켜줄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이시클이라고 종종 표현했고 그 이름을 떠올린 거죠. 하지만 철학적인 그에겐 딱 어울리는 이름이었을지 모르나 주변 팀원들의 반응은 심하게 냉랭했습니다. 결국 맥킨토시는 본래의 이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981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맥킨토시 프로젝트 팀은 어느새 팀원이 20명이나 될 정도로 꽤 성장해 있었습니다. 덕분에 변두리 건물에 있었던 사무실을 본관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게다가 개퍽하긴 하지만 결국 해내고 마는 특유의 추진력 덕분에 스티브는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꽤 신뢰를 얻게 됩니다. 반면 마이크는 지나치게 회사의 이익만 따지며 구조조정을 서슴치 않았는데 그 결과 직원들의 신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1981년 2월 25일 수요일, 마이크는 신제품 출시에 실패하고 경쟁사들에 의해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는 이유로 애플의 직원들 중 약 40%를 해고하는 대량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실제로 이날은 블랙 웬즈데이라고 기록될 만큼 애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잔혹한 마이크의 리더십에 반감을 갖는 이들이 급증했는데요. 마이크가 지병으로 잠깐 하와이에 휴양을 간 틈을 타 마쿨라는 마이크를 사장 자리에서 제명시키는 안건을 제시하는 경영진 회의를 소집하게 되죠. 그리고 스티브는 마이크의 해고에 큰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결국 마이크는 2년 만에 애플에서 물러났고 마쿨라가 임시 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덕분에 스티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맥킨토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시 사장직을 맡은 마쿨라는 결코 그 자리가 달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쿨라는 스톡옵션이나 받으면서 유유자적 취미생활을 즐기고 여유롭게 자신의 일상을 누리는데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요. 스티브처럼 일개미스러운 면모보단 워라벨을 중시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마이크를 해임한 이후 2년 동안이나 애플을 이어갈 새로운 사장을 찾지 못해 억지로 사장직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내부에서 새로운 사장을 찾아보려 했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티브도 이때만큼은 자신이 아직 회사를 책임질 수 없다고 자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티브와 마쿨라는 할 수 없이 또다시 외부에서 새로운 CEO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 기업 헤드헌터인 게리 로시에게 애플의 CEO로 적합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게리가 보기에 애플에게 가장 필요한 CEO는 마케팅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리는 당시 마케팅의 귀재로 인정받는 펩시코사의 펩시콜라 부문 사장 존 스컬리를 추천하게 됩니다. 존은 이미 1970년대의 블라인드 테스트와 톱스타 마이클 잭슨을 펩시 광고 모델로 쓰면서 펩시 챌린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업계에서 유명해진 인물이었는데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77년 38세라는 최연소 나이에 펩시콜라 CEO가 될 수 있었죠. 마침 스티브도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존은 애플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 선뜻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팅을 요구하는 애플의 뜻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겸 또 미팅을 위한 시장 조사도 할 겸 아이들을 데리고 컴퓨터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존은 충격을 받고 맙니다. 컴퓨터 제품들의 마케팅 방식이 엉망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존은 애플이란 회사에 크게 감흥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존의 생각을 바꾸게 한 건 뜻밖에도 아이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유독 컴퓨터에 관심을 갖는 아빠에게 왜 갑자기 컴퓨터에 관심을 갖냐 묻자 존은 생각 없이 곧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만나야 해 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마치 유명 배우를 본 것 마냥 커지더니 스티브의 유명세에 대해 존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존은 그제서야 애플에 합류하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죠. 마침내 스티브와 존이 만나기로 한 날 애플 본사를 방문한 존은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펩시와는 정반대로 직원들이 격식 없이 자유로운 복장을 입은 걸 보고 문화 충격을 받게 된 건데요. 게다가 유명인치고는 영 외모가 불량스러운 스티브를 보고 도통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스티브 역시 처음부터 존을 적극적으로 영입할 자세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이 대부분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은 컴퓨터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크리스마스 때 컴퓨터 가게에 방문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을 언급하자 스티브는 크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존은 그날 미팅 이후 열정적인 스티브의 모습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스카웃 제의에는 여러 번 거절 의사를 표했죠. 이미 코카콜라까지 위협할 정도로 탄탄해진 펩시를 떠나 또다시 새로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스티브의 열정 넘치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존은 앞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종 조언을 해주는 고문 역할은 어떻겠냐 절충안을 내놓게 되는데 스티브는 존에게 도발적인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와 세상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당돌한 청년 스티브에 압도당한 것인지 존은 스카웃 제의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애플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1983년 1월 19일 애플은 새로운 컴퓨터 리사를 출시했습니다. 사실 리사는 스티브가 매킨토시 프로젝트를 맡기 전 PIC에서 본 비전을 거의 똑같이 실천하려다 보조조종으로 책임 권한을 빼앗겼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제록스가 GUI 기반 워크스테이션인 제록스 스타를 출시한 지 2년 만에 애플에서 구현해낸 애플 최초의 GUI 기반 컴퓨터였죠. 제록스 스타가 $16,595라는 엄청난 비용으로 출시된 것에 비해 리사의 가격은 $10,000가 넘지 않는 $9,995로 책정되었습니다. 당시 애플2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들은 명령줄 인터페이스, CPM 및 MS-DOS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해서 사용자와 컴퓨터 간 상호작용이 가능했는데요. GUI 기반 컴퓨터는 그래픽 디스플레이와 마우스, 키보드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좀 더 직관적으로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그래픽으로 표시된 아이콘, 창, 버튼 등을 간편하게 클릭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스티브가 PARC 연구소에서 눈이 뒤집힌 것도 바로 이러한 편리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개발된 애플 최초의 GUI 기반 컴퓨터 리사는 아쉽게도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중이 접하기 힘든 비싼 가격대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사람들이 사용하던 명령줄 인터페이스 PC가 1,500에서 $2,000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사가 아무리 사용하기 쉬운 기술이 탑재되고 제록스 스타보다도 저렴해졌다고 한들 여전히 개인이 범접하기엔 고가였던 겁니다. 두 번째는 성능과 호환성 문제였는데요. 리사는 초기에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와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새로운 리사 컴퓨터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았고 자사 컴퓨터인 애플2 시리즈와의 호환성도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의 실패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애플은 리사의 출시를 준비하면서 비즈니스용 컴퓨터로 타겟팅하여 모든 걸 세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케팅 전략이 부족했고 충분한 시장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대중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외면받는 불운의 컴퓨터가 되고 말았던 거죠. 한편 스티브는 애플 최초의 GUI 기반 컴퓨터 리사가 생각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역시나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979년 스티브가 처음 PARC 연구소에 방문한 이후 GUI 기술에 집착하다시피 한 이유는 단순히 GUI라는 신기술을 구현하는 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수단으로 진짜 대중을 위한 개인 컴퓨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도 차이가 있긴 했으나 제프가 우선적으로 대중적인 컴퓨터를 목표로 매킨토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리사보다는 매킨토시가 스티브의 비전을 실현하기엔 더 적합한 프로젝트였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프로젝트를 중간에 빼앗은 게 좀 그렇지만 아무튼 스티브의 끈질긴 확고함 덕분에 매킨토시는 서서히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매킨토시를 출시하기 1년 전부터 아주 기발하고 획기적인 매킨토시의 광고를 원했습니다. 광고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격을 받고 매킨토시 출시만을 기다리도록 말이죠. 스티브는 그런 자신의 뜻을 광고 에이전시 측에 전달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스티브의 요구사항은 난해했지만 운 좋게도 그의 뜻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곳이 있었죠. 바로 샤이어데이라는 광고 에이전시였습니다. 특히 애플 광고에 책임을 맡은 리 클라우라는 사람은 이때의 인연으로 스티브와 30년간 함께할 만큼 스티브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아주 드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리 클라우는 스티브의 요청대로 획기적인 광고를 위해 스토리부터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데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모티브를 얻어 왜 1984년은 1984와 다른가 라는 문구에서 스토리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60초짜리 공상과학 영화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매킨토시의 광고는 내용도 비주얼도 신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애플은 당시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IBM을 대적할 회사는 애플밖에 없다는 걸 광고에 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로봇과 같이 개성 없는 똑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한 여성을 등장시켜 커다란 망치를 들고 거대한 화면을 향해 달려나와 화면을 부수는 내용으로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게 담아냈습니다. 심지어 이 광고를 찍은 감독이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리들리 스콧으로 알려지며 더욱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스케일이 큰 이 광고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무려 $750,000.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가까이 필요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스티브와 존은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 존은 자신의 뜻을 한풀 꺾어 스티브의 손을 들어줬고 우여곡절 끝에 매킨토시 광고는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광고는 하와이에서 열린 세일즈 컨퍼런스에서 사람들에게 미리 공개되었는데요. 사실 이때는 공식적인 공개가 아니라 단지 스티브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 살짝 노출시킨 것이었음에도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존과 애플 이사진들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공상적이고 난해한 광고 내용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오죽하면 이미 사두었던 광고 시간대를 다른 곳에 팔 수 없냐며 긴급 회의를 열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 무렵 마침 사고로 회사를 떠나 있던 워즈니악이 새 컴퓨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스티브를 응원하기 위해 맥킨토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스티브는 기다렸다는 듯이 워즈니악에게 달려가 새로 제작한 광고부터 보여줬는데요. 광고를 본 워즈니악은 스티브가 바라던 대로 정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존이 팔려고 했던 광고 시간대를 자신이 사서라도 이 광고는 꼭 내보내야 한다고 스티브를 지지하고 나섰던 겁니다. 다행히 워즈니악이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음 약한 존이 60초짜리 광고 시간대 하나를 스티브를 위해 남겨두자며 이사회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 시간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슈퍼볼 광고였던 것이죠. 그렇게 1984년 1월 22일 제18회 슈퍼볼 중계 방송에서 맥킨토시의 광고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역사상 최고의 광고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심지어 슈퍼볼의 주인공이 우승한 LA 레이더스가 아니라 애플 맥킨토시라는 착각까지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광고 덕분에 맥킨토시는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1984년 1월 24일 성공적으로 출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킨토시 광고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며 레전드 광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맥킨토시의 데뷔전은 그야말로 전쟁통이었습니다. 출시 리허설을 밤새도록 하며 작은 문제 하나라도 발견될 때마다 스티브는 극도로 예민해졌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잘하는 프리젠테이션에 그래 일가견 있는 사람이 첨언을 하더라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스티브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맥킨토시는 8MHz 모토로라 68000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128KB 램, 9인치 모노크롬 디스플레이, 400KB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macOS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고성능의 컴퓨터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맥킨토시는 출시 직후 화려한 스펙만큼이나 화려한 비주얼로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브는 자신이 그토록 상용화하고 싶었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퓨터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에서 먼저 공개되었던 리사보다 가격도 더 합리적이라 맥킨토시의 인기는 폭발적일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맥킨토시의 판매 실적은 추락했다라고 표현될 만큼 예상보다 훨씬 지지부진했습니다. 스티브의 영혼을 갈아넣은 맥킨토시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비싼 가격 때문이었죠. 사실 맥킨토시의 가격 책정을 두고 존과 스티브는 사이가 멀어질 만큼 크게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조건 큰 마진을 남겨야 한다는 스티브가 이번에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며 맥킨토시만큼은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한 것인데요. 하지만 존은 회사 입장에서 비용 투자가 많이 들어간 맥킨토시에서 최대한 마진을 뽑아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애플 2 이외에는 뚜렷하게 매출을 올릴 만한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맥킨토시가 애플 2를 이어 애플을 살릴 효자 역할을 하기 바랐던 겁니다. 결국 맥킨토시의 가격은 존의 뜻에 따라 1984년 2,495달러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소비자 가격 지수를 반영해 봤을 때 2023년 기준으로 약 6,000달러 정도에 해당할 만큼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고가였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맥킨토시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는 뼈아프게도 기술적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맥킨토시의 초창기 모델은 다른 개인용 컴퓨터와 비교했을 때 메모리가 매우 부족해 속도가 심각할 정도로 느렸다고 합니다. 메모리 확장도 불가한 모델이었는데요. 텍스트 기반의 디스플레이에서는 글자를 표시하는 데 1바이트 미만의 코드가 필요했지만 맥킨토시는 사용자가 원하는 폰트를 픽셀을 통해 표시하라면 그보다 적어도 20배, 많게는 30배까지 많은 메모리가 필요했습니다. 앞서 출시된 리사는 1MB 램을 내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맥킨토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128KB로 버티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에 버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내장 하드디스크가 없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출시 이전부터 예견된 문제였으나 결과적으로 스티브의 고집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제록스 엔지니어 출신 조에나 호프먼은 애플로 넘어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퓨터 개발에 큰 역할을 해냈는데 그녀는 맥킨토시를 개발할 당시 저장장치를 꼭 구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그녀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맥킨토시에는 냉각팬도 없었는데요. 이는 스티브가 새 컴퓨터를 만들 때마다 거슬려 하던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맥킨토시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베이지색 토스터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예쁜 바보 상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출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스티브가 예상한 매출의 10%도 겨우 채울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사실 맥킨토시가 레전드 광고와 함께 출시된 초창기만 하더라도 스티브는 애플 내에서 금이 환영에 성공하게 됩니다. 존이 리사와 맥킨토시 두 프로젝트 모두의 책임자로 스티브를 복귀시켜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스티브에게 존은 명실상부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스티브를 살린 무기였던 맥킨토시가 점점 스티브의 입지를 위협하는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플은 애플2의 매출 덕분에 회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 애플2를 능가할 신제품을 출시하지 못해 미래 애플에 대한 위기론이 거론되던 시기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신제품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거론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티브였습니다. 스티브는 회사의 이익보다 지나치게 새로움과 혁신만 강조하다 보니 막상 회사의 이익에는 도움이 못 되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스티브는 오히려 맥킨토시 엔지니어들의 능력을 폄하하기도 했고 자신이 설득해 CEO로 영입한 존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존이 제 아무리 마케팅의 천재라 불렸다고 한들 컴퓨터 회사 애플에서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엔지니어적인 관점이 1도 없는 존의 태도에 늘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을 존에게 여과 없이 드러내곤 했죠. 존 역시 지나칠 정도로 제품 개발에만 몰두하고 비효율적인 결과물만 만들어내는 스티브의 태도에 점점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의 모든 직원들, 투자자, 협력 관계자, 심지어 CEO인 자신에게조차 무례하게 구는 스티브의 태도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 문제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스티브는 여전히 맥킨토시를 다시 살려낼 새로운 기술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터치스크린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눈여겨보며 체크기에 맥킨토시를 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던 1985년 4월 11일 존은 애플 이사회에서 스티브를 맥킨토시 책임자에서 끌어내리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받게 된 스티브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존과 스티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었는데 이때 애플의 이사진은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두 사람을 따로 면담하게 됩니다. 그동안 스티브를 지지해오던 이사 중 한 명인 필립 슐라인은 스티브에게 회사 내에서 물러나 회사를 위한 연구소를 책임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스티브는 여전히 주변을 탓하며 존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반면 존은 이사진들과 개별적인 자리에서 차분한 어조로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면 저는 애플을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CEO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강단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존은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스티브를 애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곳으로 천천히 보직 이동시키겠다고 이사진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결국 만장일치로 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존에게 패배했다는 사실과 이사진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한 스티브는 회의실 밖에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한편 애플이 중국에 컴퓨터를 수출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존은 중국으로 출장을 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회를 노려 1985년 5월 24일 스티브는 맥킨토시 부문의 고위 참모들과 가진 목요정기 미팅 자리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모아 존을 퇴출할 쿠데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세어나가 존에게 전해졌고 그 결과 존은 예정되어 있던 중국 출장을 취소하고 아침 일찍 임원회의를 소집해 스티브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죠. 존은 여러 안건을 제껴두고 가장 먼저 스티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러자 스티브는 물러서지 않고 당신은 애플과 맞지 않아요. 회사를 떠나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존은 말까지 더듬으며 이사진들에게 예정되지 않은 극단적인 투표권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접니까? 스티브입니까? 그런데 이미 이사회의 마음은 존에게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존을 선택했고 스티브의 야심찬 쿠데타 계획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1985년 9월 13일 스티브는 존에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스티브는 명목상으로 애플의 회장이었지만 그동안 영향력도 발언권도 없어 정기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존은 이미 팔다리가 다 잘린 스티브가 할 수 있는 것은 늘상 하던 비난밖에 없을 것이란 걸 알았기에 허락해줬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예상 밖의 얘기를 꺼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 길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전 겨우 서른이니까요. 애플의 설립자 스티브가 애플을 떠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스티브의 충격 발언으로 회의장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애플을 떠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스티브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어조로 애플을 떠나서도 애플과 경쟁은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협력관계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는 말을 이어가기도 했죠.
다만 자신과 뜻이 맞는 애플 직원 몇 명과 함께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마이크 마쿨라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스티브가 결코 만만한 직원들을 빼낼 리가 없을 거란 걸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스티브의 앞길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존과 다른 이사진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사진들은 늘 스티브를 몰아붙이긴 했지만 그가 애플의 심장이나 다름없다는 걸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만큼은 스티브의 새 출발을 응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애플이 앞으로 스티브가 설립할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야 한다며 말하는 이사진들도 있었죠. 하지만 며칠 뒤 스티브가 데리고 가기로 한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자 애플의 이사진들은 격노했습니다. 이사직함을 달고 있거나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을 만큼 유주의 인물은 아니었지만 애플 내에서 모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애플 컴퓨터 판매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티브와 애플 이사진은 스티브의 사임 날까지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등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자신의 뜻대로 합의된 직원들과 함께 애플을 떠나게 되죠. 스티브의 사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애플의 주가는 아이러니하게도 7%나 반짝 오르기도 했는데요. 초창기 애플의 주주들은 스티브나 워즈니악 같은 혈기왕성한 괴짜들이 애플을 운영하는 것이 애플의 큰 리스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심리를 반영한 결과였던 겁니다. 맥킨토시가 대학을 상대로 판매되기 시작하던 1984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하고자 실리콘밸리에서 한 연회가 열리게 됩니다. 스티브는 이곳에서 컴퓨터 개발과 관련한 여러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벨 화학상 수상자였던 폴 보그를 만났죠. 스티브는 폴에게 학생들이 대학에서 복잡한 화학 구조나 DNA 등을 연구할 때 시간이나 비용 문제 등의 다양한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실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한 스티브는 대학 재정에서 구매 가능한 가격 한도 내에서 고성능의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에서 자진해서 나오게 된 그는 이 꿈을 새롭게 창업한 자신의 회사에서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티브는 새 회사의 이름을 넥스트라고 지었습니다. 애플이라는 이름을 고를 때 며칠간 고심했던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조로운 회사 이름이었는데요. 하지만 로고만큼은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스티브는 정육면체 모양의 컴퓨터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정육면체를 고수한 이유는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로고 역시 정육면체 형태의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티브는 이 로고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고 새로운 로고와 이름을 짓는 데만 10만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홀로 서기를 시작한 스티브에겐 회사의 이름과 로고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사이가 멀어졌지만 자신과 함께 애플을 세운 마케팅의 대가 마쿨라에게 배운 노하우였으니까요. 이후 스티브는 넥스트를 통해 새로운 컴퓨터 개발에 몰입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쓰이는 워크스테이션을 만들고 싶다는 애플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넥스트에서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요. 그 결과 회사 설립 후 3년 만에 첫 작품인 넥스트 큐브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넥스트 큐브는 개인용 워크스테이션으로는 최초로 광자기 디스크를 기본으로 사용했고 CPU는 모토로라의 68030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정육면체 큐브 모양의 디자인과 검은색 컬러 등으로 컴퓨터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00달러가 넘는 고가인데다 여전히 속도가 느려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2년 후인 1990년, 넥스트는 두 번째 컴퓨터인 넥스트 스테이션을 선보였지만 값비싼 가격 정책으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역시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이 실패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앞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답이다 라는 것이었죠. 이후 스티브는 방향성을 바꿔 하드웨어 부문을 일본 캐논에 매각하고 넥스트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스테이션의 운영체제였던 넥스트 스텝 1.0을 처음 선보이게 되었죠. 넥스트 스텝은 유닉스 계통의 운영체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우스 조작에 의한 그래픽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객체 지향형 기능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넥스트 스텝은 혁신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으며 개발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오브젝티브-C라는 생소한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효율성이 뛰어나 엔터프라이즈 업계와 국방부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넥스트 스텝은 오픈스텝, 랩소디를 거쳐 애플의 macOS X, iOS, tvOS, watchOS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85년, 스티브가 애플을 떠난 이후 애플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존 스컬리가 회사 조직을 운영하고, 장루이 가세가 연구개발을 지휘, 마이클 스핀들러가 마케팅을 맡는 3두체제로 구성된 것이죠. 사실상 스티브를 퇴출시킨 존이 CEO로 있던 10년 동안 애플의 매출은 연간 약 1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스티브가 빠지고 애플이 더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애플이 스티브가 떠나고도 초창기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개인용 컴퓨터를 원하는 시장의 막대한 수요 덕분이었지 애플의 창의성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그 한계는 곧 드러났습니다. 존이 CEO로 있는 동안 애플은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장을 거의 뺏기게 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맥킨토시의 GUI를 모방하는 데 수년이 걸렸지만 결국 1990년 GUI를 장착한 윈도우 3.0을 출시하면서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윈도우 95를 출시하면서 그 파장은 어마어마해지게 되죠.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에 사용 허가를 해주었던 운영체제를 모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맥킨토시의 시장 점유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무렵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저가의 고성능 PC들을 만들어내면서 애플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사이 존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1989년 애플은 최초의 휴대용 노트북을 출시하게 됩니다. 바로 맥킨토시 포터블인데요. 휴대용 컴퓨터라고 하기엔 7kg이 넘는 무게로 무거웠고 배터리 수명도 짧아 휴대용 컴퓨터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6,500나 되는 고가의 가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욱 외면받게 되었죠. 그렇게 애플은 막대한 연구비를 써가며 새로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애플은 파워북 100을 출시했습니다. 맥킨토시 포터블보다 더 가볍고 날렵해진 디자인을 자랑하면서 포터블 모델보다는 좀 더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에서 주목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IBM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과 연합하여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IBM은 모델 5100 등의 소형 컴퓨터를 만든 경험은 있었지만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만들어 본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 시장 장악력은 애플을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IBM이 애플을 따라잡기 시작한 건 특별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애플이 애플2의 성공으로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자 IBM은 그동안 직접 설계해서 구축하던 기존의 컴퓨터 제작 방법 대신 CPU, 메모리 등의 구성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모두 시장에 있는 기성품을 사용하여 IBM 컴퓨터로 찍어내자는 전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PC처럼이죠. 그리고 그때 IBM PC에 들어갈 CPU는 인텔의 제품이, O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으로 결정되면서 이들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까지 컴퓨터 이용자의 80% 정도가 IBM PC를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PC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컴퓨터 시장 1인자는 IBM인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성과일 뿐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기업은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였다고 합니다. 점차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인텔 CPU를 기반으로 한 PC를 다른 여러 기업들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며 상황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BM에 MS-DOS, 윈도우를 공급할 뿐 아니라 애플에는 워드와 엑셀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으며 인텔도 인텔 CPU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프로세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CPU에서의 아키텍처란 무엇일까요? 중앙처리장치 CPU는 컴퓨터가 기억, 해석, 연산,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의 핵심 장치인데요. 트랜지스터, 캐시 메모리와 같은 다양한 부품들을 작은 회로 기판에 집적하여 만들죠. 이때 CPU의 소비 전력은 낮추고 성능은 높이기 위해 트랜지스터의 수, 납땜 간격, 부품들의 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를 건축의 아키텍처에서 본따 CPU에서도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키텍처 개념은 컴퓨터 하드웨어적인 영역과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으로도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X86 아키텍처 CPU의 인텔과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는 괴물처럼 성장했고 사람들은 이 두 회사를 합쳐 윈텔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엔 윈텔 제품 없이 돌아가는 컴퓨터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컴퓨터 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윈텔이라고 볼 수 있었죠. 결국 IBM은 자신들의 PC가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애플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모토로라의 68000 프로세서의 한계를 느끼던 시기였는데요. 모토로라 역시도 인텔에게 점점 프로세서 영역을 빼앗기며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1년 10월 2일 애플과 IBM, 모토로라 이 세 회사는 컴퓨터 시장을 독식하려는 윈텔에 맞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애플의 A, IBM의 I, 모토로라의 M을 따서 AIM 연합을 맺고는 새로운 프로세서 아키텍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1993년 AIM 연합은
PowerPC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이후 1994년 최초로 PowerPC 아키텍처가 탑재된 마이크로프로세서인 PowerPC 601을 출시하면서 윈텔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1995년에 애플은 이 기세를 몰아 자신들의 노트북 제품인 파워북 시리즈에 PowerPC 아키텍처를 적용해 파워북 5300을 출시하게 됩니다. 애플이 사용하던 기존의 모토로라 68000 시리즈 프로세서에서 파워PC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제품이라 애플 내에서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워북 5300은 애플 역사상 애플 이미지를 가장 손상시킨 불운의 아이템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파워북 5300이 기대와 달리 너무 많은 문제와 오류를 일으켰던 건데요. 배송 시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케이스가 금이가 있거나 당시 탑재되었던 소니 배터리가 화재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불량 문제로 초기 생산했던 제품을 전면 리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슨한 내부 연결, 빈번한 충돌 등 다양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으며 당시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던 내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도 없어서 사용자는 외장형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별도로 구매해야만 했죠. 무엇보다도 PowerPC 아키텍처의 성능이 인텔의 X86 시리즈보다 그리 뛰어나지 못했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애플은 파워북 5300의 실패와 함께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재정적 위기까지 겪으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993년 실적 부진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로 CEO였던 존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애플의 다음 CEO가 된 마이클 스핀들러는 회사를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IBM, HP 등에 팔아서라도 회사를 지키려 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1996년에 애플 시장 점유율은 4%대로 떨어지며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는데요. 1996년 2월 연구 엔지니어 출신인 길 아멜리오가 새로운 CEO에 오르는 등 애플은 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발버둥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가고 말았는데요. 애플에게는 새로운 구원 투수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파산 직전에 애플은 맥OS를 대체할 새로운 차세대 운영체제 코플랜드의 개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5와 맞붙기 위해서는 코플랜드가 1995년에 출시되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코플랜드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말았죠. 애플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괜찮은 OS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인수하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애플이 당장 인수할 만큼 인수 가격도 적절한 소프트웨어는 스티브가 설립한 넥스트의 넥스트 스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를 다시 부르게 되면 누가 봐도 스티브가 CEO 자리를 위협할 것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애플의 CEO였던 길은 장 루이 가세가 세운 소프트웨어 회사 B를 인수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장 루이 가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 루이는 애플의 핵심 멤버 출신으로 사실 스티브와 존의 사이를 갈라놓은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존과 스티브가 대치할 무렵 스티브가 존을 끌어내릴 쿠데타 계획을 밀고 한 사람이 바로 장 루이였거든요. 이후 장 루이는 존의 오른팔로 지내는데 그러다 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존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애플의 GUI 기반 제품인 맥킨토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기술이 어도비에서 개발한 포스트스크립트라고 하는 페이지 기술 언어였는데요. 이 기술 덕분에 그나마 맥킨토시가 팔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스트스크립트의 라이선스 비용이 제법 비쌌습니다. 그래서 장 루이는 라이선스 비용이 아깝다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트루타입 기술을 같이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이 어도비와의 협력하는 증표로 가지고 있던 어도비 투자 지분을 매각해버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당시 CEO이던 존도 모르게 진행한 상황이었고 결국 장 루이와 존의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한편 장 루이는 애플 고유의 CPU를 만들겠다며 아쿠아리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마저도 실패하자 존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장 루이를 애플 유럽집으로 자천시켜버렸습니다. 결국 1990년 장 루이는 애플을 떠나 B라는 자신의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BOS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던 1996년 8월 애플의 CEO 길은 장 루이의 B를 인수하기 위해 장 루이를 만나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장 루이는 B사 직원 50명과 함께 애플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애플 지분의 15%를 요구했는데요. 그 가치는 무려 5억 달러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제시한 B의 인수 가격은 5천만 달러였습니다. 결국 엎치락뒤치락하는 협상 과정을 거쳐 장 루이는 2억 7,500만 달러를 제시하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차피 승패는 자신이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BOS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 만큼의 훌륭한 성능을 가진 운영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던 엘린 행콕은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솔라리스 운영체제를 차선책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96년 추수감사절 무렵, 스티브는 이러한 애플의 내부적 분위기를 눈치채고 길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가는 길입니다. 일주일 뒤면 돌아가는데 도착하는 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까지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마시고요. 스티브가 넌지시 넥스트를 애플에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이었죠. 길은 스티브의 연락으로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애플의 상황에서 스티브만큼 재격인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스티브 또한 넥스트의 사업이 생각처럼 성과가 나지 않자 시장 장악력에서 힘을 잃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창업한 애플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넥스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애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스티브 자신을 포함한 넥스트 전부를 애플에게 매각해 넘기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2일, 스티브는 11년 만에 다시 애플의 사옥을 찾게 됩니다. 회의실에서 길을 만난 스티브는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해야 하는 이유를 꽤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길은 스티브의 넥스트와 장루의 비를 두고 최종 결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킨토시 팀의 베테랑 팀원이었던 레리 테슬러는 길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를 선택하든 당신 자리를 빼앗을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그럴 바엔 기술적으로 월등한 스티브의 넥스트를 선택하는 게 애플을 위한 길 아닐까요? 결국 1996년 12월 20일, 애플은 공식적으로 넥스트의 인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스티브가 공식적으로 다시 애플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길 아멜리오는 역대 애플 CEO 중 가장 보수적인 사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길은 내셔널 세미콘덕터라는 회사를 재기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마쿨라에게 눈에 띄어 애플의 CEO로 초대받은 인물이었는데요. 원래는 스캐너와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인 CCD를 발명하던 연구자, 엔지니어 출신이었죠. 그래서 애플이 계속되는 제품 출시 실패로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 희망으로 내걸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찌 보면 애플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CEO였다고 합니다. 애플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히려 사업 부문의 축소와 직원 감축을 시행했는데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제품 라인업을 줄이고 새로운 도전 없이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만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의 설 자리는 더욱 사라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신과 창의성으로 알려진 애플이었지만 길이 애플을 맡은 이후로 그 색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그의 보수적인 경영 방식은 11년 만에 애플로 돌아온 스티브와의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스티브는 애플이 다시 부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macOS를 버리고 새로운 운영체제로 완전히 갈아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길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갈등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11년 전, 존이 애플의 CEO일 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때 애플 이사진들은 존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은 정반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이사진들은 길이 계속 CEO를 한다면 애플이 망하지 않을 확률 10%, 길을 퇴출시키고 스티브를 CEO로 올리면 회생할 확률 60%, 길을 퇴출시켰지만 스티브가 CEO를 하지 않고 또 다른 CEO를 세울 경우 회생할 확률 40%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앞두고 스티브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애플의 이사회 의장이던 울러드는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어 길 아멜리오를 해고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애플의 CEO를 맡아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당장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짝 물러나 CEO는 어렵지만 고문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죠. 사실 스티브에겐 애플 외에도 책임져야 할 회사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스티브가 대주주로 있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였습니다. 훗날 스티브의 회고에 따르면 픽사든 애플이든 상장된 두 회사의 CEO를 맡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허용될 일인지조차 모르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애플을 위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조언을 구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애플에 크게 관심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애플에 관심이 있는 건 자기뿐이란 생각에 스티브는 애플의 CEO 대신 고문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애플의 이사회는 길에게 해고 통보했고 비어있는 CEO 자리에 당시 CFO였던 프레드 앤더슨을 임시로 임명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고문으로 귀환하며 애플 내부에서는 새로운 혁신의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애플 직원들 앞에 선 스티브 잡스는 연설을 통해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 회사가 문제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그러자 애플 직원들 몇몇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곧장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제품입니다. 애플의 제품들은 더 이상 섹시하지 않습니다. 당시 애플의 비공식 고문이던 워즈니악은 스티브의 이 같은 복귀에 내심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애플이 그동안 부재했던 건 어쩌면 기술도 혁신도 아닌 스티브 잡스 자체였으니까요.
애플로 돌아온 스티브는 분명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티브가 처음 애플에서 물러날 때까지만 해도 그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는데요. 당장 눈앞의 목표와 일밖에 몰라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애플을 떠나 있던 11년의 세월 동안 스티브는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넥스트를 운영하면서 겸손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애플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밀려나 시장에서 잠식되어 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쫓아냈지만 청춘을 바친 애플이 망해가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티브가 애플에 귀환하자마자 한 일은 초창기 스티브가 확립했던 애플의 핵심적인 가치관을 다시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애플은 스티브가 나간 이후 제대로 된 맥OS 운영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5년경 지배적으로 우세했던 윈도우 9에 대항하기 위해 애플은 그나마 있던 맥OS 7을 서드파트 제조사에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맥킨토시 클론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맥OS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잠깐 맥OS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맥킨토시 클론 프로그램 때문에 오히려 맥킨토시 판매량은 급락하게 되었고 애플의 재정사항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말았죠. 그래서 스티브는 복귀하자마자 맥킨토시 클론 프로그램부터 폐기했습니다. 원래 맥OS 7.7로 출시된 버전이 있었는데 스티브는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맥OS 8로 이름을 바꿔 출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무분별하게 늘어났던 150개의 프로젝트를 10개 정도로 압축하면서 애플을 꽤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나갔는데요. 스티브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했던 운영체제 개발을 위해 기존 맥OS 기반이 아닌 넥스트스텝을 기반으로 새로운 OS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귀 1년도 채 되지 않은 1997년 스티브는 WWDC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처음으로 맥OS 10의 초기 모델인 랩소디를 공개하게 되죠. 이후 2001년 3월 24일 4년간의 개발을 거쳐 최초로 맥OS 10으로 인정받는 맥OS 10 10.0 치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금껏 애플의 정체성이 큰 영향을 끼쳐온 이 운영체제는 현재 아이폰 OS의 내부 구조의 기본적 틀을 그대로 적용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역대 최고의 운영체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완벽한 내부 설계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및 실시간 그래픽 효과 등 스티브가 그렇게 추구하던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추가된 운영체제였거든요. 2001년 11월 25일 애플은 치타의 무상 업그레이드 버전인 맥OS 10 10.1 퓨마를 연이어 출시했습니다. 퓨마는 3D 그래픽 성능이 향상되었고 DVD 재생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프린터, 카메라, 저장장치 등의 장치 드라이버 지원이 확대되면서 치타보다 응용 프로그램이 많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후 2002년 7월 24일에 출시된 맥OS 10 10.2 제규어는 쿼츠 익스트림 기술과 랑데뷰 네트워킹 기술을 지원했으며 iChat 인터넷 메신저와 스팸메일 필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규어 치타 퓨마는 맥OS 10의 코드네임이었는데요. 이를 마케팅에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맥OS의 이름을 쉽게 인지하게 되자 이후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코드네임을 버전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3년 10월 24일 출시된 팬더부터 타이거, 레퍼드, 스노 레퍼드, 라이언, 마운틴 라이언, 메버릭스, 요세미티, 엘카피텐, 시에라, 하이시에라, 모아비, 카탈리나, 빅서, 몬테레이, 벤투라, 소노마까지 맥OS 10의 발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티브가 애플에 복귀한 이후 애플은 스티브의 진두지휘 아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스티브는 CEO가 아니라 기술 고문인 상황이었고 애플의 CEO의 자리는 CFO였던 프레드 앤더슨이 임시로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애플의 기술적인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애플을 새롭게 이끌어갈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주요 이사진들과 함께 적임자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애플의 CEO 자리를 마다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스티브 때문이었죠. 스티브가 애플로 돌아온 이상 앞으로 있을 모든 중대한 결정권은 그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스티브 역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1997년 12월, 스티브가 결국 애플의 CEO가 되기로 결정하면서 그는 픽사와 애플 두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스티브는 종종 직원들을 상대로 격려 연설을 자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의 결의에 찬 연설은 의욕을 잃어버린 직원들 가슴에 불을 지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들 중에 조나단 아이브라는 인물이 있었죠. 조나단은 애플에서 디자인 팀장을 맡고 있던 30세의 젊은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제품보다는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애플이 지긋지긋해져 회사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상태였죠. 하지만 스티브의 연설에 깊은 감동을 얻어 스티브에게 반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스티브와 조나단은 직접 의견을 주고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조나단이 스티브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은 자신의 상사이자 하드웨어 책임자였던 존 루빈스타인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방법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조나단은 우연히 스티브에게 직접 보고할 일이 생겼는데요. 이때 스티브 역시 조나단을 인상 깊게 봤는지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스티브와 조나단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디자인에 대한 철학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는 애플 초창기 때부터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 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고 조나단 역시 더 적게 그러나 더 낮게 라는 원칙을 추종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브와 조나단에게 있어서 디자인은 단순히 어떤 제품의 겉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만남 이후 애플의 디자인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훗날 스티브는 조나단을 애플에 있는 영적 파트너였다고 평가할 만큼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가 키보드, 모니터, 컴퓨터가 하나의 유닛으로 결합된 올인원 제품을 구상하면 이를 디자인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물론 하나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조나단은 끝없이 연구했는데요. 부품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부품 4개가 차지하는 일을 하나의 부품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를 조나단은 끊임없이 엔지니어들과 소통하며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티브와 조나단 그리고 주요 개발자로는 로브 원이야, 팀 로즈, 베르니 스미, 댄니 루온 등이 함께 밤낮없이 협력하고 논의한 끝에 탄생한 최초의 성과가 바로 아이맥이었습니다. 1998년 5월에 탄생한 아이맥은 가정 소비자 시장을 노린 데스크탑 컴퓨터였는데요. 키보드, 모니터, 본체를 연결할 필요도 없이 상자에서 꺼내자마자 전원을 켜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자는 스티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제품이었습니다. 이는 스티브가 애플 초창기 때부터 꿈꾸던 모델이었으나 지금까지는 엔지니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인데 조나단의 디자인적인 감각과 많은 엔지니어들의 노력 덕분에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맥을 발표할 당시 스티브는 벅찬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1984년 처음 맥킨토시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스티브는 아이맥을 통해 새로운 컴퓨터 혁신을 보란 듯이 보여주며 자신의 복귀 그리고 애플 컴퓨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스티브의 바람대로 아이맥은 비주얼부터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아이맥 공개 당시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컬러풀한 디자인과 투명한 플라스틱 커버, 기존에 투박했던 데스크탑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컴팩트한 올인원 디자인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아이맥의 화면에는 1984년 맥킨토시의 화면에 썼던 문구를 오마주하여 반가워 라는 문구가 마지막에 뜨도록 연출했으며 다시 만나서 라는 말을 아래에 덧붙이며 스티브는 자신의 복귀뿐만 아니라 애플의 성공적인 재기를 극적으로 연출했습니다. 아이맥은 1998년 8월 $1,299로 시판된 이래 6주 만에 27만 8천 대가 팔렸으며 그해 말까지 80만 대가 팔리는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포브스에서는 아이맥을 업계를 바꿔놓을 성공작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맥은 지금까지도 애플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제품 라인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997년 스티브가 애플에 복귀했을 무렵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은 약 90일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까지 위기에 몰린 데는 그동안 주목받을 만한 제품 개발을 못한 탓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구멍이 많았습니다. 애플은 제품 생산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그 업체들은 애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효율적인 공급망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 일정, 품질 관리 등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생산 요청을 하다 보니 제품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애플은 타사에 비해서 높은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타 업체들은 많아야 한 달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애플은 두 배나 되는 양의 재고를 보유하며 막대한 창고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애플은 매달 5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 중이었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 높은 제품 비용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진 애플 제품들은 고객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티브가 돌아와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한다 한들 이런 제조 공정과 공급망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인 상황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스티브는 애플의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애플의 생산 계획과 재고 관리 개선을 위해 오퍼레이션스 2.0이라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 전략은 외부 업체 대신 애플이 직접적으로 공급업체와 제조업체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에게 있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은 제품을 개발하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죠. 스티브는 1년 가까이 직접 운영을 해봤지만 새로운 운영체제 개발 및 제품 개발 등 그 밖에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부하에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에 스티브는 공급 생산 공장과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믿을만한 관리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다른 회사에 다니던 37세의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팀 쿡이었습니다. 팀은 조달 관리자 출신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리서치 트라이앵글 연구단지에서 12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팀은 스티브 못지않게 매우 집요하고 논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스티브는 팀의 이런 모습에 아주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팀이 스티브를 만났을 당시엔 컴팩이란 회사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직을 하기엔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의 면접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팀은 스티브에게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면접을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스티브가 자신의 경계심을 무너뜨렸기 때문인데요. 난생 처음 그런 경험을 한 팀은 애플에 합류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팀은 애플에 입사하여 오퍼레이션스 2.0 전략의 핵심 인물이자 주요 관리자가 되었고 그동안 애플에서 문제되었던 생산 프로세서를 스티브와 함께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퍼레이션스 2.0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애플이 직접 관리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티브는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대신 직접 공급업체와 제조업체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팀은 실질적으로 애플의 핵심 공급업체를 100곳에서 24곳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업체들은 애플과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애플은 더 나은 조건의 제품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애플이 직접 생산 프로세서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퍼레이션스 2.0은 수집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제품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때도 팀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고객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를 통해 공급 부족이나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팀이 오기 전 스티브가 2개월분의 재고량을 1개월분으로 줄이긴 했는데요. 팀은 19개나 되던 애플의 재고 창고 중에서 10개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쌓아둘 공간 자체를 없애버린 것인데 덕분에 1998년 9월에 이르러 1개월분의 재고량은 6일분으로 줄었으며 어떨 때는 이틀치 재고량만 남게 되어 팀의 뛰어난 관리 능력을 증명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은 컴퓨터 제조 공정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키면서 애플이 그동안 생산 공정에서 들이던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은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 때마다 생생한 새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제품의 품질도 항상 좋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컴퓨터 기술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대형 컴퓨터와 개인용 컴퓨터가 주류였으나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네트워크 연결이 강조되면서 컴퓨터 시장의 트렌드도 바뀌어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일상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했고 그러기 위해서 컴퓨터도 시대 흐름에 맞춰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이동성과 편의성이 강조되면서 모바일 컴퓨팅과 휴대용 디바이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 휴대용 컴퓨터라 일컫는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용 기기의 개발이 시장 분위기를 압도하며 IT 시장의 성패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사람들은 디지털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2001년 IT 시장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닷컴 버블의 거품이 꺼지면서 IT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2001년 슈퍼볼 광고에 등장한 기술 기업도 불과 3곳이었는데 작년에 17개의 광고가 줄을 이었던 것과 대비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 무렵 애플은 iMac의 성공으로 컴퓨터 회사로 다시 우뚝 섰지만 시장 상황으로 인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세운 이래 25년간 PC가 장악하는 디지털 세계를 살아온 스티브에게 이제 PC가 주도하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는 끝났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PC가 이 디지털 혁명의 중심에서 결코 밀려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PC는 뮤직 플레이어부터 비디오 레코더,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디지털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새 비전을 앞으로 애플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 생각하며 애플 컴퓨터였던 회사명에 컴퓨터를 제외시켜 애플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후 스티브는 기존의 애플이 보유하고 있던 파이어와이어라는 기술에 주목해 새 비전을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파이어와이어는 1990년 초 개발된 기술로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파일을 다른 기기로 옮길 때 사용되는 고속 직렬 포트였는데요. 스티브는 일본의 몇몇 캠코더 제조사들이 이 파이어와이어를 채택하자 1999년 10월에 출시될 iMac 새 버전에 파이어와이어를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스티브는 이미 파이어와이어가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동영상을 옮겨 편집하고 배포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만 이 기술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iMac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야 했는데요. 이에 스티브는 어도비에서 근무 중인 친구를 찾아가 윈도우 컴퓨터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편집용 프로그램인 어도비 프리미어의 맥 버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어도비는 이를 보기 좋게 거절했으며 심지어 포토샵 같은 다른 인기 프로그램들도 맥OS 버전은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죠. 이때 기분이 상한 스티브는 언젠가 어도비에게 꼭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후일담이지만 그래서 10년 뒤 출시된 아이패드에서는 어도비 플래시를 구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스티브는 이때 어떤 사업을 하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통제할 수 없다면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9년 애플은 5기 반 강제 반으로 자체적인 iMac용 편집 프로그램들을 제작해내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스튜디오입니다. 이후 그 기능을 좀 더 단순화한 iMovie, 동영상이나 음악을 디스크에 구울 때 사용하는 iDVD, 어도비를 대적하기 위해 만든 포토샵 프로그램인 iPhoto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스티브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스튜디오까지 만들며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디지털 음악 시장이었죠. 2000년대 무렵에는 CD로 발매된 음악을 컴퓨터로 추출하거나 넵스터와 같은 파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공 CD에 구워서 듣는 것이 대유행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인구가 2억 8,100만이었는데 그해 미국에서 발매된 공 CD 수만 3억 2천만 장이었다고 하니 공 CD 판매량만 봐도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플은 이 열풍에 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애플의 제품들에 CD 라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뒤늦게 스티브는 iMac에 CD 라이터를 추가했지만 한 발 늦은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MP3라는 휴대용 오디오 기기까지 등장하게 되고 이에 스티브는 본격적으로 음악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브의 눈에 띈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때 애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 빌 킨케이드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빌은 우연히 운전 중에 리오라는 MP3 광고를 듣게 되었는데 리오의 소개가 끝난 뒤 한 리포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맥 사용자들은 너무 들뜨지 마세요. 어차피 사용 못할 거니까. 애플을 떠나긴 했지만 왠지 모를 욱하는 마음이 든 빌은 애플에서 함께 일하던 몇몇 엔지니어들과 함께 맥에서도 리오를 사용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인 사운드잼을 뚝딱 개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마침 음악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구상하던 스티브가 사운드잼을 발견하면서 그는 빌과 그의 동료들을 다시 애플로 불러들이게 된 것이었죠. 스티브는 직접 엔지니어들과 함께 개발에 참여하며 사운드잼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복잡한 프로그램을 더 심플하고 재미있게 만들도록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는 단순한 박스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애플 최초의 음악 관리 소프트웨어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튠즈입니다. 2001년 1월 애플은 맥월드에서 아이튠즈를 세상에 내보이며 새로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이튠즈는 음악을 디지털 형태로 구매하고 관리 및 재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었는데요. 사용자들에게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음악을 손쉽게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아이튠즈를 통해 사람들은 합법화된 디지털 음반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기기에서 안정적으로 재생할 수 있게 되며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해킹 등의 문제에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음원의 수요 역시 증가하며 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아이튠즈는 음악 소비 방식 역시 혁신적으로 변화를 시켰는데요. 앨범 전체를 구매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는 사용자가 음악 트랙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악 소비의 자유도를 높이게 된 것입니다. 음악 회사들 입장에서는 불법 사이트가 아닌 믿을 수 있는 음악 플랫폼인 아이튠즈를 통해 합법적으로 음원을 디지털로 유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날로그 음원에서 디지털 음원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튠즈 안에서는 음반 제작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자신의 음악을 배포하고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아티스트와 음악 작곡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이튠즈의 등장은 단순히 음악을 관리하고 소비하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애플이 새로운 시장으로 브랜드를 확대할 수 있는 단추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음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덩달아 휴대용 오디오 기기 열풍도 함께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한국에서 개발된 MP-MAN F10이 최초로 상용 MP3 플레이어로 출시되었고, 1998년 미국에서는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에서 만든 니오 PMP300 등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전후로 개발된 MP3 플레이어는 사실상 투박한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저장 용량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하기엔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장 가능한 음악 수가 기껏해야 10곡이 채 되지 못했으니까요. 스티브는 2000년 가을부터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개발을 추진하길 원했지만 이 프로젝트의 주요 엔지니어 중 하나였던 존 루빈스타인은 아직 필요한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며 개발을 미루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소형 LCD 스크린과 충전 가능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몇 개월 뒤 그것을 확보한 뒤에야 존은 서서히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 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을 저장할 메모리였습니다. 존이 원하는 뮤직 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기가 작으면서도 메모리 용량은 방대한 디스크 드라이버가 필요했는데 마땅한 제품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1년 2월, 존은 스티브와 함께 출장차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애플의 일본 공급업체들을 방문하는 정기 출장이었는데 그중 하나였던 도시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주 반가운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회의가 끝날 무렵 도시바의 한 엔지니어가 그해 6월 출시될 신제품을 설명하는 도중 크기가 아주 작은 1.8인치 드라이버를 하나 소개했는데 이 작은 드라이버의 용량이 무려 5GB나 된다는 것이었죠. 음악 파일로 치면 약 1000곡은 좋게 넣을 수 있는 용량이었는데 정작 도시바 사람들은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눈이 번쩍 뜨인 존은 우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회의장을 나섰고 그날 밤 스티브에게 뮤직 플레이어를 완성시킬 부품을 드디어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존의 이야기를 들은 스티브는 그 즉시 존에게 도시바와 계약할 권한을 위임한 뒤 $10,000짜리 수표를 하나 건넸다고 합니다. 존이 도시바와 새로운 디스크 드라이버에 대한 독점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스티브는 개발팀을 이끌 임무를 찾아야 했는데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토니 파델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토니는 제네럴 매직과 필립스에서 일했던 엔지니어 출신으로 겉모습은 탈색 머리에 꽤 반항아적인 이미지가 강했지만 그의 내면은 영락없는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토니는 리얼 네트워크스와 소니, 필립스 등을 돌아다니는 가운데 수백 곡을 담을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춘 MP3 플레이어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토니에게 애플이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애플을 방문하게 된 토니는 우선 존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존은 토니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MP3 플레이어를 아이튠즈와 연결해보려고 했는데 전부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MP3를 만들려고 합니다. 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토니는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제대로 된 MP3 플레이어를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어쩐지 꽉 막힌 회사 개발 분위기가 토니의 성향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애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은 토니에게 함께 MP3 플레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선 애플에 입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도시바의 디스크 메모리 부품이 노출돼서는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알 리 없는 토니는 한 회사에 소속되는 것이 어쩐지 자유를 뺏기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토니의 투정에 존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존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될 20명의 직원들을 한데 모아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토니, 당신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갑작스런 존의 반응에 토니는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토니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죠. 어떻게 할래요?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20명의 직원 모두가 토니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다만 한동안 존과는 관계가 서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토니의 합류로 개발 프로세스 덜시머라는 코드명을 가진 애플의 MP3 플레이어 개발은 아주 극비리에 시작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몇몇 특정한 인원만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도였는데요. 자칫 주요 부품이나 기술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으며 비밀로 유지한 후 애플이 독자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이 비밀 프로젝트는 1년간 엄청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는 새로운 MP3 플레이어의 개발을 위해 정말 사활을 걸었는데 지독하다고 표현할 만큼 쉽고 단순하고 편리하면서 컴팩트한 MP3 플레이어를 원했죠. 한마디로 주머니 속에 1000곡의 음악을 넣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라는 것이 스티브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물론 주머니 속에 콤팩트하게 들어가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스티브는 베타 버전이 나올 때마다 제품을 수족관에 떨어뜨려 거품이 올라오면 중간에 입력 공간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장치를 더 작게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스티브의 이러한 미니멀리즘적인 집착은 이후 애플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기기들에 적용되는 디자인 정신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극에 달한 부분은 전원 스위치를 제거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엔지니어들과 꽤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스티브의 요구대로 전원 스위치를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MP3 플레이어를 만들기까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휴대용 MP3에 대한 엔지니어들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제안들 중 스티브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개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토니가 여러 가지 버전의 시모델을 보여줬지만 스티브는 만족하지 못해 잔뜩 심통이 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프로젝트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필 실러의 발표 차례가 되었는데요. 필은 여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겠다며 잠깐 회의장 밖을 나가다니 MP3 플레이어 모형 몇 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필이 가져온 모든 모형의 전면부에는 동그란 모양의 똑같은 장치가 달려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장치에 천 곡의 음악을 담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음악을 듣기 위해 천 번이나 버튼을 눌러야 한다면 누가 사용할까요? 필의 얘기에 스티브는 드디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바로 휠이었습니다. 필이 엄지손가락으로 시모델에 장착된 휠을 돌리자 곡 제목이 스크롤되면서 수백 개의 곡들이 손쉽게 보여졌습니다. 그 순간 스티브는 바로 이거야! 라고 외쳤죠. 그리고 당장 토니와 엔지니어들에게 이 휠을 장착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렇게 스티브의 지독한 고집과 집착, 엔지니어들의 피땀 흘린 노력 끝에 2001년 10월 23일 애플 전성기의 포문을 열게 한 아이팟이 마침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스티브의 염원대로 천국의 노래를 주머니 속에 라는 카피의 정체성을 담아 제품의 이름에 주머니를 뜻하는 팟과 아이맥, 아이튠즈에서 따온 아이를 합성시켜 아이팟이라 이름 짓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팟 시리즈의 최초 모델인 아이팟 1세대의 가격은 399달러로 책정되었는데요. 아이팟은 기존의 어떤 애플 제품들과도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처음 아이팟이 세상에 나왔을 때 비평가들은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치고는 높은 가격대에 반발했지만 소비자들은 아이팟의 세련된 디자인과 대용량 저장 능력, 무엇보다 사용 편의성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이팟은 MP3 플레이어 시장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으며 소비자가 음악을 듣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제품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팟 출시 이후 당신의 아이팟에는 무슨 노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물론 미국의 대통령, 연예인, 영국 여왕까지 아이팟의 인기는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요. 이후 유명인들의 플레이리스트까지 덩달아 같이 유행하면서 아이팟은 음악만 듣는 뮤직 플레이어를 넘어서 하나의 신드롬이 되었죠. 그렇게 아이맥과 아이팟의 연이은 성공으로 애플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애플의 명성을 되찾고 다시 혁신 기업으로 이끈 최고의 CEO로 인정받게 되었죠. 그러던 2003년 스티브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건강에 이상 신호를 느끼고 검진을 받던 도중 췌장암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불행 중 다행으로 스티브가 걸린 암은 진행 속도가 느려 완치율이 높은 췌장 도세포 종양이었는데요. 발견도 초기에 된 편이라 수술만 한다면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여는 게 싫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래서 스티브는 자신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 일종의 민간요법에 의지했습니다. 어린 시절 빠져 있었던 힌두교 종교에 의지하기도 했고 자신이 평생 동안 고집하던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죠. 그러면서 침술과 약초요법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스티브는 전국 각지 암과 투병 중인 사람들로부터 들은 민간요법 중 하나인 심령술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동안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자연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며 유기농 약초 복용과 주스 단식요법, 장세척, 물요법 등 다양한 자연치료를 9개월 동안이나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티브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불안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2004년 7월, 치료 경과를 보기 위해 스티브는 다시 CT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스티브의 종양은 더 커져 있었으며 전이까지 진행되고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스티브의 고집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스티브 역시 뒤늦게나마 현실을 직시하며 수술대에 오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4년 7월 31일, 스티브는 자신이 없는 동안 회사를 팀쿡에게 맡기고 애플 직원들에게는 메일을 보내 자신의 수술 상황을 알리며 9월에 자신이 복귀할 때까지 각자의 업무에 충실해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센터의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비록 애플의 심장이나 다름없던 스티브의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졌지만 애플은 이제 스티브가 없다고 해서 휘청거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팀 쿡이 있었습니다. 팀은 겸손하고 냉철한 리더십으로 스티브가 없는 동안 애플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스티브의 건강은 수술 후에도 쉽게 해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팀 체제의 애플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스티브는 수술 이후 비밀리에 항암 치료를 받으며 애플에 복귀하긴 했지만 암과의 사투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스티브는 팀 쿡을 공식적인 애플의 COO로 임명합니다. 한편 그의 애플은 아이팟만 해도 무려 2천만 대가 팔릴 정도로 높은 판매구를 연일 갱신 중이었습니다. 아이팟의 판매 수익은 애플 매출 전체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죠. 하지만 스티브는 이대로 안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애플의 이사진들이 모두 모인 회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마다 카메라가 모두 장착돼 있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망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휴대폰에 뮤직 플레이어를 장착하기 시작하면 아이팟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정점을 찍은 위치에서도 스티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애플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휴대전화기에 뮤직 플레이어가 들어간 제품을 만들기 위해 모토로라와 제휴하여 모토로라 폰에 애플의 아이팟 기능을 탑재한 로코라는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 모토로라와 사이만 나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스티브는 아이팟 제품 검토 회의에서 토니를 비롯한 개발진들에게 우리가 직접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스티브가 휴대폰 시장에까지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건 몇 년 전 아이팟을 만들기 전에 MP3 시장이 그랬듯 시중에 나와 있는 휴대폰 중 괜찮다고 생각되는 제품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2005년 당시 이미 8억 5천만 명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할 정도로 빠르게 보급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스티브는 이 시장 역시 애플이 반드시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뮤직 플레이어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퍼플이라 불렀습니다. 퍼플 프로젝트의 주축이 된 토니는 처음에는 아이팟에 전화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제품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팟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휠이 전화기에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목록을 살릴 때는 휠이 훨씬 실용적이었으나 정작 전화를 걸 때 버튼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 애플 내에서는 퍼플 프로젝트 외에 또 다른 비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태블릿 PC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이 태블릿 PC 프로젝트 팀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멀티터치 기능을 구현해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태블릿 PC를 개발하던 엔지니어 가운데 스티브와 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50번째 생일을 맞아 스티브 부부와 빌 게이츠 부부를 함께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불편한 기운이 감도는 자리에서 눈치 없이 신나게 떠드는 사람은 생일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태블릿 PC 개발자인 그 사람뿐이었죠. 그는 식사 시간 내내 자신이 개발 중인 태블릿 PC에 대해 자랑하듯 떠들어대기 바빴는데요. 빌 게이츠는 이 상황이 무척이나 불편했다고 합니다. 자칫 경쟁사인 애플에게 핵심 기술이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스티브도 이 상황이 달갑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태블릿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모자라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얻어야 한다며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자랑해 대는 게 솔직히 눈꼴시려웠던 겁니다. 게다가 정작 스티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 중인 태블릿 PC가 그리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별로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스타일러스, 터치펜이 딸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한 스티브는 진짜 태블릿이 뭔지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애플에 출근한 스티브는 개발자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린 앞으로 태블릿 PC를 만들 겁니다. 대신 키보드와 스타일러스가 딸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터치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는데요. 스티브는 이를 위해 멀티터치,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발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플의 개발자들은 6개월간 사투를 벌인 끝에 조악하게나마 손가락 터치식의 태블릿 PC의 원형을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을 구현해낸 팀은 스티브와 함께 아이맥의 기적을 만들어낸 조나단 아이브의 팀이었는데요.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조나단의 디자인 팀이 이미 애플의 맥북 프로 트랙패드를 위해 멀티터치 입력 방식을 구현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마침 그 기능을 컴퓨터 스크린으로 옮기는 실험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연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조나단의 팀은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로지르면 이미지가 마치 물리적인 사물처럼 움직이는 관성 스크롤 아이디어까지 내게 되죠. 스티브는 조나단의 팀에서 개발한 이 기술들을 보고받으며 이것이 바로 미래라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휴대폰 인터페이스 제작에도 이 기술이 힌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조나단에게 태블릿 PC 개발을 잠깐 보류하고 일단 멀티터치 인터페이스를 휴대폰 스크린 크기에 맞게 조정하라고 지시하게 되죠. 스티브가 생각하기에 태블릿 PC보다 더 급한 과제가 뮤직 플레이어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퍼플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만약 휴대전화에서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면 태블릿 PC에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티브는 조나단과의 미팅 이후 곧장 토니 파델, 존 루빈스타인, 필 실러까지 아이팟을 만들어낸 핵심 주역들을 한자리에 모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나단 아이브가 멀티터치를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만 당장 이걸 휴대폰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는데요. 그래서 모인 애플의 핵심 주역들은 두 가지 경로로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기존에 구상 중이던 아이팟의 트랙휠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발하는 방안이었고, 나머지 한 방향은 이 멀티터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애플의 사운을 건 퍼플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기반의 휴대폰 개발에 착수한 퍼플 프로젝트 팀은 애플 내에서도 극비리의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퍼플 프로젝트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팀은 배지 판독기와 금속 문 뒤에 단단히 봉인된 실험실에서 주말, 공휴일, 휴가, 심지어 신혼여행까지 반납하며 그야말로 24시간 갇혀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애플 내에서도 이곳을 퍼플 도엄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제하는 건 당연히 스티브였죠. 6개월간 사투를 거린 개발 끝에 점점 퍼플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스티브는 직접 매일 일정 시간을 퍼플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디스플레이를 다듬는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그는 이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고 재밌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로선 아주 획기적인 기술과 기능들이 많이 구현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예를 들면 밀어서 잠금 해제, 애플에서 처음 고안된 이 기능은 사실 극도로 전원 버튼을 싫어하는 스티브의 성향에서 비롯된 기술이었죠. 또 하나의 혁신적인 기술은 사용자가 전화기에 귀를 대고 있음을 감지하여 귓불로 무심코 다른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박한 기능을 개발하는 반면 또 복잡한 기능은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전화를 대기시키거나 다자간 통화를 돕는 바를 추가하고 이메일을 쉽게 검색하는 방법을 찾았으며 수평으로 화면을 넘겨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차츰 원하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때쯤 스티브는 또 다른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디자인이었죠. 퍼플 프로젝트에서 개발 중인 이 휴대폰의 처음 디자인은 알루미늄 케이스 안에 유리 스크린을 넣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스티브는 갑자기 조나단을 찾아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며 지금까지 준비해온 디자인이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퍼플 프로젝트를 제외한 대부분 프로젝트가 멈춰있을 정도로 휴대폰 개발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디자인을 전면 교체하라니 까마득했을 겁니다. 말이 쉽지 디자인의 교체는 제품 기능의 설계와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영역에서 스티브와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던 조나단은 스티브의 마음을 단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휴대폰은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기반의 디스플레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구상했던 디자인은 케이스가 디스플레이를 강조하고 부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경쟁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제품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나단 역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그 문제를 디자이너인 자신이 먼저 파악하지 못해 오히려 스티브에게 미안할 정도였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스티브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디자인은 지난 9개월 동안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디자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근은 물론 주말도 휴일도 없이 달려야 할 겁니다. 자, 원한다면 총을 줄 테니 지금 이 앞에서 우리를 죽이던가 일을 하던가 결정해 주세요. 하지만 스티브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팀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이 순간을 애플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뿌듯했던 순간으로 손꼽게 됩니다. 다된 밥에 스스로 재를 뿌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디자인 작업은 고릴라 글래스 디스플레이를 가장자리까지 꽉 채우고 거기에 얇은 스테인리스강 베젤을 두른 형태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로 기판과 안테나 내부 프로세스 배치 작업을 모두 다시 해야 했지만 스티브는 기꺼이 그 위험까지 감수하며 이 디자인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모두의 희생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아이폰 1세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애플의 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아이폰 속에 완벽히 봉인된 채 출시된 것인데요. 당시 대부분의 휴대폰이 배터리를 바꿔 끼우는 방식이었던 데 반해 아이폰은 배터리를 바꿔 끼우는 것도 불가능하게 설계된 것이죠. 이는 스티브의 완벽주의 성향과 통제력이 투영된 결과물이었는데 스티브는 아이폰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체하고 여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7년 1월 9일 아이폰은 스티브의 손에 쥐어진 채 세상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2007년 6월 29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아이폰은 멀티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기능뿐 아니라 비주얼적으로도 압도적이었던 덕분에
키패드가 있는 휴대폰이 주류였던 휴대전화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기게 됩니다. 실제로 그동안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블랙베리의 회장은 아이폰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라고 고백할 만큼 아이폰의 등장은 혁신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이후 아이폰의 런칭은 스마트폰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며 휴대폰 사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단일 제품으로 꼽히는데 200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아이폰은 약 10년간 12억 대 이상 판매될 정도로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애플의 초대형 히트작이 됩니다. 2006년 애플은 파워북과 아이북을 잇는 새로운 노트북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맥북 프로 1세대였죠. 이후 2008년 1월 스티브가 직접 맥월드에서 또 다른 신제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A4 사이즈의 서류봉투를 들고 온 그는 봉투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얇은 노트북, 맥북 에어였죠. 서류봉투에 담길 만큼 얇고 가볍다는 걸 직감적으로 보여준 스티브의 발표는 지금도 레전드 프레젠테이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티브는 애플의 복귀한 이래 놀라운 혁신과 결과물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나날이 심각해져 갔는데요. 췌장암 및 간까지 전이가 되면서 스티브는 힘든 투병 생활을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의 의지와는 달리 사업에 있어서 CEO의 건강 이상은 꽤 많은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플 이사회 입장에서도 그리고 스티브의 입장에서도 극도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비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08년 6월 아이폰 시리즈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스티브가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을 보이자 각종 매스컴에는 스티브의 건강 악화설을 제기하며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 것이 스티브의 체중이 18kg이나 빠질 정도로 겉모습은 누가 봐도 위중한 상태였는데요. 애플이 내놓은 입장은 모호하게 CEO의 사생활 문제라 공개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역시 애플 이사진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함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또한 스티브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건강 이상설에 대해 자신은 단순히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빠지는 거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스티브의 건강에 대한 우려는 애플 주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08년 6월 초 188달러였던 애플의 주가는 7월 말에는 156달러로 떨어진 것인데요. 심지어 2008년 8월에는 블룸버그 뉴스가 미리 써둔 스티브의 부고 기사가 실수로 나가는 바람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수습하고자 스티브는 새 아이팟 라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망 보도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보다시피 나는 멀쩡하다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강단 있는 그의 말과 달리 여전히 수척한 스티브의 모습은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2008년 10월 초 애플의 주가는 97달러까지 폭락하고 말았는데요. 그 사이 스티브도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바젤로 날아가 미국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호르몬 방사선 치료를 시도하는가 하며 또 한 번은 네덜란드로 날아가 로테르담에서 개발한 펩타이드 수용체 방사선 동위원소 요법이라는 실험적인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뚜렷한 치료 성과는 보이지 않았고 병가를 내야 할 만큼 스티브의 건강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4일 팀 쿡에게 다시 애플을 맡기며 애플의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스티브는 전 직원들에게 자신의 병을 자세히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병가를 내는 와중에도 자신은 CEO로 남아 계속해서 주요 결정들에 관여할 것이고 6월에는 돌아올 것이라는 말만 남겼죠. 전이 된 암 때문에 간이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라 스티브에게 남은 방법은 간이식밖에 없었는데요. 간이식 대기 명단에 올리기도 했지만 아무리 억만장자라고 한들 미국 법상 간이식은 간 경화나 간염 환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스티브의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2009년 3월 21일 기적적으로 스티브에게 차례가 돌아왔고 그는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회복 기간이 필요했음에도 스티브는 약속대로 2009년 6월 말에 다시 애플에 복귀하게 됩니다. 한편 애플은 스티브가 없는 동안 큰 위기 없이 안정적인 주가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팀 쿡의 리더십이 또 한 번 빛을 발한 것인데요. 팀은 이전에 차분했던 리더십과 달리 이번에는 스티브가 없어도 애플은 건재할 것이라고 열렬히 연설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가 애플에 복귀하고 나서도 팀이 애플을 계속 이어간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그렇게 애플 내에서 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스티브는 건강을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병상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티브는 또 다른 큰 일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플 내에서는 저가 넷북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가운데 태블릿 PC 개발에 대한 화두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끼리 모인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조나단은 왜 꼭 키보드를 스크린 경첩에 연결해야 하는지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멀티터치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스크린에 키보드를 넣으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상 아이폰 개발에 밀려 중단됐던 태블릿 PC 개발을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였죠. 이에 스티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애플은 물리적인 키보드나 대형 폼 팩터 없이도 스마트폰보다 더 나은 브라우징, 이메일, 사진 및 비디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태블릿 PC를 구상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능만큼이나 중요했던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크기였습니다. 스티브와 조나단은 사용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크기를 찾기 위해 가로 세로 비율을 달리한 샘플 모델 20종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크기가 각기 다른 샘플 모델들을 직접 매일같이 만져보고 사용해본 것인데요. 그렇게 스티브가 선택한 최적의 크기는 9.7인치, 한 손에 딱 잡히면서도 넓은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스티브의 요구사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플에서 만든 태블릿 PC는 디스플레이를 방해하는 기능들과 버튼들도 최소화시켜 군더더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2004년 애플은 모서리가 둥근 지금의 아이패드 모습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태블릿 PC 디자인을 특허낸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특허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관건이었죠. 아이패드의 디자인은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얇고 가볍게 만들어 휴대성과 사용자 경험이 향상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배터리, 백패널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얇은 프레임 안에 넣는 것이 숙지였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조나단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특수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품들을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디자인적으로 부드럽고 통일된 외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완성될 무렵 애플의 태블릿 PC 개발에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생기게 됩니다. 애플은 대부분의 맥킨토시 컴퓨터에 인텔 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이패드에도 인텔에서 개발한 낮은 전압의 아톰 칩을 사용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인텔 칩은 전력 소모가 큰 편이라 배터리 수명을 관리해야 하는 충전식 기기에는 부적합했던 건데요. 비싼 가격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니는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인 ARM 아키텍처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스티브와 토니는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죠. 스티브는 아무래도 신제품이고 성능을 최선으로 뽑기 위해선 인텔 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토니가 이번에는 스티브에게 물러서지 않고 애플을 그만두겠다고 협박할 만큼 완고한 태도를 보이며 ARM 아키텍처를 고집했던 겁니다. 결국 애플은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ARM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 회사 PA 세미를 인수하여 ARM 아키텍처 기반의 A4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태블릿 PC에 탑재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빌 게이츠와 동석했던 지인의 생일 식사 자리에서 경쟁하듯 시작하게 된 애플의 태블릿 PC 개발 프로젝트는 2010년 1월 27일 아이패드라는 이름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패드의 출시 후 반응은 다른 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에 비하면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은 아이패드에 열광하지 않았는데요. 한눈에 봐도 아이패드의 디자인은 얇은 두께의 알루미늄 케이스 덕분에 고급스러워 보였으나 일부 비평가들은 아이패드를 단지 큰 아이폰일 뿐이라고 비꼬기도 했죠. 그 이유는 아이패드의 운영체제가 본질적으로 아이폰 OS의 확장 버전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패드가 전화기능이 없는 더 큰 아이폰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패드가 대중에게 외면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비싼 가격에 비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없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USB 포트나 카메라 등 당시 모바일 기계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기능들이 아이패드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날 어도비의 배신 때문인지 스티브는 당시 웹에서 비디오 재생 및 대화형 콘텐츠에 널리 사용되던 어도비 플래시에 대한 지원마저 아이패드에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멀티태스킹도 불가능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욱 아이패드의 활용도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고 결국 아이패드는 초기 흥행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패드가 세상에 공개된 이후 스티브는 8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패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었는데요. 어쩌면 애플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실패의 결과였죠. 하지만 스티브는 아이패드가 실패작이 아니란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지 아직 그 활용도를 모를 뿐이라고 생각하며 우선 아이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패드는 출시할 때부터 사람들이 앞으로 독서를 하는 패턴도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아이북스와 같은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구축했었는데 이 밖에도 아이패드에 특화된 앱을 개발 및 활성화시키면서 아이패드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패드는 기존의 태블릿 PC의 활용도를 넘어서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업무, 교육 분야는 물론
회의나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11년에 출시된 아이패드2는 더 얇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빠른 프로세스를 갖췄고 기존에 부재했던 전면 및 후면 카메라까지 추가하여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아이패드는 사람들의 반응에 즉각 반응하며 필요한 것은 더하고 필요 없는 것은 덜어내는 방식으로 새로운 태블릿 PC 시대를 열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패드의 인기와 성공은 다른 제조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경쟁 업체들은 아이패드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고자 노력했고 더 얇고 더 가벼우면서 직관적이고 성능은 뛰어난 멀티터치 기반의 태블릿 PC를 추구하는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면서 아이패드 이전에 정체되어 있던 태블릿 PC 시장은 아이패드 등장 이후 지금까지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앱스토어. 스티브가 애플에 돌아오고 이룬 혁신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망해가던 애플을 살렸다고 해도 무방했는데요. 간이식까지 하며 전투적으로 치료 의지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2011년 스티브의 암은 다시 재발했습니다. 스티브의 체중은 20kg이나 줄어 고작 52kg밖에 되지 않았죠. 극심한 통증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스티브는 모르핀과 진통제에 의지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쇠약해진 탓에 항암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투병 말기에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급격하게 수척해진 스티브의 사진과 동영상은 인터넷 곳곳에 떠돌기 시작했고 스티브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다시 언론은 스티브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속보를 여기저기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그는 세 번째 병가를 내게 되죠. 스티브의 병가가 발표되자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빌 클린턴도 스티브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스티브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스티브와 반대 전선에서 또 다른 PC 시대를 열었던 빌 게이츠였죠. 스티브는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만나며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현실에서 구현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령 아이패드용 커리큘럼 교재와 전자교과서를 만들어 책가방에 책을 한가득 놓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꿈도 있었으며 휴대폰에서 이루었던 업적을 텔레비전에도 적용하고 싶어 했죠.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스마트 TV, 통합형 텔레비전을 만들고 싶어 한 것인데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스티브는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2011년 7월 암이 뼈까지 전이되면서 더 이상 애플의 CEO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현실을 받아들인 스티브는 애플의 CEO 자리를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애플에서 하고 싶었던 단 한 가지는 올바른 권한 이양 방식의 본을 보이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35년간 애플의 권한 이양은 늘 한편의 치열한 사내 정치 드라마 같았고 이 같은 세력 싸움이 스티브는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밀려나는 게 아닌 스스로 적임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는 애플에서의 마지막 업적을 온 힘을 다해 진행했습니다. 스티브는 이 일을 해낼 적기가 2011년 8월 24일에 있을 애플의 정기 이사회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스티브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애플 정기 이사회에 참가할 체력을 만들었고 겨우겨우 휠체어에 의지해 마침내 애플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티브는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더 이상 애플의 CEO로서 의무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날이 오면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겠다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스티브를 바라봤습니다. 스티브는 담담하게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애플의 CEO 자리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앞으로 애플을 새롭게 이어갈 자기 CEO는 팀 쿡이어야 합니다. 마침내 애플을 떠나는 스티브를 보고 애플의 임원들은 마지막으로 뜨겁게 포옹하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로부터 6주가 지난 2011년 10월 5일 스티브는 애플이 아이폰 4S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팀이 애플의 CEO를 맡은 이후 애플의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애플의 전성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12년 애플은 매출 총이익이 50%가량 급상승했고 2014년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3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CEO인 팀이 타고난 관리자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미 애플에는 스티브의 혁신적 마인드가 직원 모두에게 계승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과거로 돌아가 2008년 스티브는 훗날 혹시나 자신이 없더라도 애플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경영을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과거 자신이 애플을
떠나고 애플이 파산할 뻔했던 위기를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스티브는 경영교육 시스템인 애플 대학을 만들게 되는데 주요 경영진뿐만 아니라 애플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티브의 경영 철학 등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애플 대학에는 스티브가 평소 기업 가치로 중요하게 여겼던 책임 정신, 디테일에 대한 추구, 완벽주의, 간편성, 비밀주의, 간결한 디자인에 대한 과목이 개설됐으며 대부분의 커리큘럼을 스티브가 직접 짤 정도로 스티브의 애착이 담겨 있었죠. 스티브는 이전에 몸담고 있던 픽사에서도 픽사 대학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화 제작, 파인아트 등 실용 과목부터 리더십과 경영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 대학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이 악화되면서 스티브는 두 번째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더 이상 자신이 직접 애플 대학을 운영하기 버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엘 포돌니라는 예일대 비즈니스 스쿨 학장을 새로운 애플 대학 학장으로 채용했습니다. 조엘에게 당부한 말은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애플의 모든 직원들이 내 생각과 기업 철학을 체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애플 대학 커리큘럼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티브의 뜻을 받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경영 승계 수업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대학을 통해 애플 정신을 습득한 직원들은 스티브의 바람대로 스티브가 없어도 혁신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 공식적인 애플의 CEO가 된 팀 쿡. 팀은 이전에도 종종 스티브의 병세가 악화될 때마다 임시 CEO를 맡아왔지만 이제는 스티브 대신이 아닌 팀 쿡의 애플 시대를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찬사보다는 우려와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팀 쿡이 너무 큰 신발을 신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심지어 2011년은 애플이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와의 경쟁이 심화되던 때라서 스티브 없는 애플에 곧 재앙이 닥칠 것이라 예단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팀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팀은 스티브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스티브는 한번 꽂힌 일은 어떻게든 해내고야마는 불도저 같은 성미로 매일 소리 지르는 일이 다반사였던 반면 팀은 큰 소리 한번 내본 적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팀이 과연 스티브의 그림자를 지우고 애플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이 스티브에게 직접 CEO 권한 이행을 받은 이후 애플은 실제로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애플에게 스티브 잡스는 신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팀은 스티브의 비전과 목표는 존중하지만 스티브의 방침대로 애플을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회사에 쏟아붓겠지만 결코 스티브와 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겠습니다. 라며 자신만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티브는 그동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압도하는 제품을 선보이는데 앞장선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팀은 애플이 그동안 놓쳐왔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춰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했죠. 사실 팀은 CEO가 되기 이전부터 애플의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큰 공을 세운 덕분에 내부적으로는 꽤 신뢰받는 관리자였습니다. 스티브조차 때때로 제품 개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경영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팀이 해결에 나섰거든요. 스티브가 떠나고 새로운 신제품도 없이 1년 만에 애플의 매출액이 50% 이상 향상된 것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이룬 결과물이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스티브를 불로, 팀을 물로 비유하곤 했는데 팀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유해 보여도 일에 있어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일벌레였죠. 성실의 근본을 몸소 보여준 팀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가장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고 1시간 동안 운동을 한 뒤에 새벽 6시가 조금 넘을 무렵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심지어 일요일 저녁에도 회의를 서슴지 않았고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거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CEO 유형 아닌가요? 어쨌거나 팀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애플은 운영 측면에서 매우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며 생산성과 수익성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의 비전을 이어받아 아이팟, 아이패드, 맥북 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혁신적인 제품의 전통은 그대로 이어나갔죠. 팀의 또 다른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이 뛰어난 애플의 제품들을 전 세계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 수요와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채택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 제품의 인기를 높이는 데 앞장섰는데요. 그 결과 아이폰을 비롯해 아이패드, 맥북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의 제품군이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 덕분에 제품 외에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많은 수익을 창출해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8월 2일 애플은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
2021년 9월에는 호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꿈의 시총으로 불리는 2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기업이라는 위엄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총 2조 달러라고 하면 가늠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은 코스피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4일 장중 3조 달러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글로벌 1위 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 기업을 통틀어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팀은 취임 당시 S&P 500 기업에 대비한 애플의 실적 정도에 따라 애플 주식을 받는다는 내용의 보수 계약을 맺은 덕분에 취임 10주년을 맞아 자신이 보유한 대부분의 애플 주식을 처분하여 약 7억 5천만 달러를 현금화하면서 월급쟁이 CEO 중 드물게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팀이 CEO에 오른 10년 동안 애플의 주가는 1200%가 넘게 상승했다고 하니 엄청난 성장세를 이뤄낸 셈입니다. 팀은 취임 이후 애플의 기업 가치는 끌어올렸어도 혁신적 가치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스티브가 사망 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이나 맥프로 등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 출시는 전무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2013년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인기로 애플은 130억 6천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이익을 달성하고도 주가는 12%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경쟁사의 가파른 추격과 애플의 성장성에 대한 비관론이 여전히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관론은 애플의 주가를 5개월 만에 30%나 떨어뜨리게 되는데 팀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애플에게 기대하는 건 혁신이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제품 라인의 출시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2011년 스티브가 사망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팀과 애플의 주요 경영진은 몇 주 동안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토론 시간에는 스티브에 대한 애도가 여전히 이어졌는데 그때 애플은 현재 창업주의 죽음으로 잠시 멈춰진 시간을 갖고 있다 라는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애플이 가고 싶은 방향은 어디인지, 회사를 어느 궤적에 올려놓는 게 마땅한 것인지 비교적 철학적인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튀어나오게 된 아이디어가 바로 애플워치였습니다. 마침 2012년에는 소니가 소니 스마트워치라는 이름의 스마트워치를 처음으로 출시해 주목을 받았는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이 스마트워치는 전화, 메시지, 이메일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기능과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의 한계로 인해 상용화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2013년에는 페블 테크놀로지사에서 킥스타터를 통해 펀딩을 모으고 페블 스마트워치를 출시했습니다. 페블 스마트워치는 전화 알림, 음악 제어, 특히 운동 추적 등의 기능을 제공해 많은 사용자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팀은 이처럼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의 시장 잠재력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애플에서도 스마트워치를 만든다면 iOS 생태계와 사용자 사이에 가장 간편하면서도 완벽하게 소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13년부터 시작해 팀은 애플워치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고 마침내 취임한 지 3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4월 24일 드디어 자신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제품 라인 애플워치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애플워치 개발은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조나단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지도새도 모르게 준비해 애플워치를 깜짝 공개하며 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워치는 애플이 지금까지 만든 제품 중 가장 개인적인 제품입니다. 하지만 처음 애플워치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게 왜 필요해? 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플워치의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기존의 스마트워치와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면도 있었는데요. 또한 초기 애플워치의 배터리 수명은 매우 짧았고 기능이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용자들의 실망을 가져왔죠. 그 결과 애플워치 1은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팀은 애플워치가 기존의 애플 제품들과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애플워치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건강 및 피트니스 추적 기기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애플워치용 운동 앱 및 피트니스 서비스를 함께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애플의 활동 앱은 사용자의 1일 활동량, 칼로리 소모, 움직임 시간 등을 추적하여 사용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언제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애플워치 2가 출시되었습니다. 생활 방수 기능을 향상시켜 사용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사용감을 선사했고 GPS 기능을 탑재하여 운동할 때 더욱 정확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애플은 연속적으로 애플워치 시리즈를 발표하며 기능과 성능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2018년에 출시된 애플워치 4에서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개선과 함께 심장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2019년에 출시된 애플워치 5는 항상 활성화된 디스플레이를 강점으로 내세워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연이어 출시된 애플워치 6에서는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을 도입하였고, 2020년 출시된 애플워치 SE 버전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일부 기능이 제한된 모델이지만 애플워치의 핵심 기능인 건강 추적, 편의 기능, 앱 생태계 등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워치는 초기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건강 모니터링, 피트니스 추적, 편의 기능 등을 제공하여 끝끝내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애플워치는 현재 스마트워치 시장 절대적인 리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7일 애플은 아이폰 7 출시와 함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아이폰 이어폰 연결 단자를 없앤다는 것이었죠. 사실 아이폰 7에서 이어폰 잭이 사라질 것이란 소문은 아이폰 6S가 한창 팔리던 2015년 말부터 중화권 지역의 애플 부품 공급 협력사 사이에서 조금씩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아이폰 7 공개와 함께 사실로 드러난 것인데요. 애플은 그동안 수많은 공식을 깨며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온 기업이었지만 이번 같은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어폰 잭을 없애지 말라는 탄원서가 나올 정도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2016년 9월 16일에 출시된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에는 정말로 3.5 이어폰 단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충전 단자인 라이트닝 포트로 연결해 듣는 번들 이어폰, 이어팟이 있었죠. 애플은 3.5파이 이어폰 잭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공간을 줄여 다른 기능을 넣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애플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무선 이어폰의 도입이었는데요. 사실상 아이폰 7 시리즈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라이트닝 포트 또는 블루투스 연결을 도입한 첫 번째 아이폰 모델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아이폰 7이 공개된 날 애플 최초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동시에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플의 무선 이어폰의 역사는 애플이 탈착식 무선 청취 장치를 특허낸 2011년으로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이팟이 잘 나가던 애플은 유선 이어폰이 엉키는 등의 불편함 때문에 줄이 없거나 간소화된 이어폰에 대한 개발 의지를 가지고 와이어 줄이 없는 탈착식 무선 청취 장치를 특허 출원했는데요. 블루투스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선 없이 아이팟과 이어폰을 연결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음질이었습니다. 결국 현실화되지 못하고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은 애플 내에서는 넘지 못하는 산처럼 보류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2014년 애플이 비트스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애플은 다시 무선 이어폰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음향 기술과 음악 산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비트스 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애플 엔지니어들이 힘을 합친 결과 무선 이어폰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신호 간섭 문제, 배터리 수명, 음질 안전성 등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2015년 9월 애플은 애플 최초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개발하는 데 성공. 곧장 무선 헤드폰에 대한 사전 특허 등록까지 끝내며 시장에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아이폰 7 시리즈의 3.5 잭을 없애고 에어팟이 설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오랜 세월 준비하여 야심차게 공개한 에어팟은 꽤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애플이 왜 무선 이어폰까지? 라는 의문에서부터 원래 무료로 제공되던 이어폰인데 $159나 되는 거금을 지출해가면서 음악을 들어야 하냐, 에어팟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는 비판까지 반응은 제각각이었죠. 그리고 디자인으로는 뒤처진 적이 없는 애플은 최초로 디자인 논란까지 겪게 됩니다. 선 없이 달랑 이어폰만 있는 에어팟을 두고 사람들은 싹 콩나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비웃음 받던 콩나물은 초기 비난과 비판의 우려와 달리 출시 이후 무선의 편리함은 물론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와의 원활한 연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에어팟이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약 25%의 점유율을 보이며 경쟁사들을 크게 앞지르는 성과를 내게 되는데요. 이후 애플은 더 나은 기술과 기능을 제공하며 에어팟 프로라는 상위 버전 에어팟을 출시하여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향상된 음질을 제공하며 에어팟 전성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출시된 에어팟 맥스는 무선 헤드폰으로 프리미엄 오디오 경험을 제공해 보다 향상된 음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 백과사전 애플편이 15편의 대장정을 달려온 이유는 애플이 그동안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쏟아내며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 MP3 신드롬, 스마트폰 전성시대, 태블릿 PC의 대중화, 무선 이어폰 열풍 등 다양한 혁신을 이끌어낸 역사가 길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제품 라인과 다양한 제품들로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15편을 통틀어 애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역시나 혁신일 텐데요. 창립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은 기업이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건 1등의 자리에서 결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변화를 예견하며 앞장서 변화하려는 애플의 혁신 정신 때문일 겁니다. 현재 애플은 또 다른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팀은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해 온종일 쓰고 다녀도 피로감이 전혀 없는 안경 스타일의 증강현실 글래스를 개발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 가격 문제, 촉박한 출시 일정으로 결국 안경 스타일 대신 고글 형태의 가상현실 헤드셋을 만들기로 했고, 정말 오랜 연구와 공을 들인 끝에 2023년 6월 5일 One More Thing, 생전 스티브가 중요한 제품을 선보일 때 주로 사용하던 표현을 오마주하며 애플의 첫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3,499로 책정돼 2024년 초 미국에서부터 점차 판매 영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비전 프로는 애플에서 처음 선보이는 AR, VR 헤드셋이지만 기존의 AR, VR 헤드셋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를 공간 컴퓨터라고 정의하며 사용자는 4K 화질을 기반으로 별도의 컨트롤러를 쓰지 않고도 눈과 손, 목소리를 통해 영화 감상, 화상회의, 엑셀 및 워드 등 여러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공상영화에서 나오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팀은 비전 프로를 공개하며 맥이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터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비전 프로는 공간 컴퓨터 시대를 열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머지않아 세모지 영상도 비전 프로로 편집할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브랜드 백과사전 중 글로벌 브랜드 장편 시리즈는 애플이 처음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일생부터 애플의 성공과 위기, 부활하여 누린 최고의 전성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15편에 담기엔 너무 긴 역사라 함축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리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애플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상 애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